나가다 뭐 인생 그런 거야 원래. 오빠가 나가면서 저는 어. 9시 등교라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 대평 존나 부럽다고 막 그러면서 나갔어. 그냥 선생님 여고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고급이에요. 쌤, 아 진짜 그냥 화장 못하겠네 그걸. 클렌징 티슈를 지워붙이래. 화내고 있어요. 그냥 저 이렇게 분해 받아. 저 그냥 영복할 걸 그랬어요. 영복. 영복은 차라리 화장을 할 수 있는데. 어. 너무 빡세잖아 영복. 그냥 동호가 더 빡세. 동호는 귀걸이 아예 안 돼. 투명도 안 돼. 그래서 아예 귀걸이 뚫은 사람 다 빼야 돼. 얘는 아는 사이잖아. 쌤 동호도 화장 된대요. 진짜로? 시간 지나면. 아 그래? 네. 아니야 근데 언니들 다 풀통으로 한다. 그럼 뭐해? 그림이나 관리 없는 얘기잖아. 화장을 안 하는 기린이. 아 짜증나. 아 옆반은요 물천고에서 왔대요 쌤이. 그게 존나 프리하다니까요. 미친거 야 니네 정상이 물천고에 왔어. 누나가 머리끈 두 개 터트렸어요. 그 머리 안 꼬였는데 머리 안 꼬여서 똥머리하고 나왔는데 머리끈 두 개가 터졌어요. 야 나 너만 보면 똥말이여.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 자,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자 오늘도. 자 우리 2차 부동식이지? 자 오늘 2차 부동식 마무리하고 다시 진도 처음으로 되돌아갈 거야. 또 분명하게 나갔네요. 어 당연하지. 오늘 왜 평 안 봐요? 당연히 보죠. 뭔 소리입니까? 어디까지? 12시부터 볼 겁니다. 12시부터 문남이에요. 아 당연하지 그렇죠. 128페이지. 어 이거 공부 못 했는데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봐봐. 준이도 안 갖고 왔다고 지금 손을 들었는데 이거 갖고 왔다. 아, 또 금필이 없네. 아,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검정님 이거? 자, 2차 부동식입니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봐봐. 그리고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걔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기가 정확하게 알파인 지점입니다. 당연히 x좌표야 여기. 해결 펜도 없는데. 여기가 x는 베타인 지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갈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봐봐. fx랑 gx랑 같다를 풀어볼게요. 이게 뜻이 뭐냐? 잘 해석해. 대입. 어, 대입이 아니고 잘 들어. 그림 같다. 봐봐. 아니요? fx와 gx가 함수 값이 같다. 뭐가 같다고? 함수가.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야. fx랑 gx랑. 그, 너 봐봐, 얘들아. 봐봐, 봐봐. 같은 곳이 어딨어? 선생님, 저게 g예요? 어디요? 어, g예요. 글씨. 그런, 글씨가 그게 뭐야? 아이를 뒤집어 놓은 거 같아. 아, 글씨. 야, 너희도, 너희 얼굴도 뒤집어 놓은 거 같아. 그치? 자, fx랑 gx랑 같은 곳이 어딨어? 한 생각해봐 좀. x는 알파. 알파인 곳에도 같잖아. x는 베타. 어, x는 베타인 거잖아. 함수값이랑 근이랑 뭐가 달라요? 함수값은 y값이고 근은 x값이에요. 네. 그래서 잘 봐. 네. fx랑 gx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곳은 분명히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이 식의 해는 이 해가 뭐야? X는 알파. 어, 아니 해의 뜻이 뭐냐고. Sun. 어, 이 식의 해는 근이다. 아니 해가 또 해가. 답. 대입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X의 값. 네. X의 값이 해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 X의 값은. 편지였다. x 값을 부르는 거야. 그럼 잡아봐. fx랑 gx랑 같을 때 x 값 몇인데? 알파. 알파랑. 베타.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의 해는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맨날 식만 부등식만 풀고 방정식만 풀면 식만 풀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식을 그래프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다가 바로 1번 유형이야. 이거 존내 중요해요. 네, 돌탱크들. 네. 아이고 정말 전쟁하고 싶다 너희 끌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아,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손해보고 있어. 전쟁. 자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봐봐. 이거 뜻 좀 해석할게. 알겠지? 아 내가 멍청해가지고 다 한글 패치하자. 한글 패치. 아이고 진짜. fx와 gx가 뭐 한 지점?
만나는. 아, 만나는 지점. 갔다도 괜찮고 만나다도 괜찮아. 그럼 너희가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의 뜻을 만난다라고 해석하는 게 너희들한테 건강이 좋을 것 같아, 비타민. 비타민씨. 네? 난 오메가3. 500, 비타 500. 아니야, 너희는 그냥 지방이야. 너희 지방이야. 세븐 셀룰라이트.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거 할게. 됐어. 뭐야? 아, 뭐야? 아, 너희 표정, 너 표정 보니까 깔 것 같아.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아. 나 졸려서 눈 못 뜨겠어요. 너 원래 안 떴어. 나 좀 못 뜨겠어. 너 원래 눈 고구마였다니까. 눈 띵띵 좋은 거 봐. 어제 뭐 먹었어. 그럼 선생님들끼리 회식하면서 이제 뭐야 눈 수술한 애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 저 나갔어요? 어? 당연하지. 미선생이 지연이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지연이가 뭔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눈을 바꿨다. 눈을 바꿨다 이렇게 말했지. 지금 눈이 부었냐? 아침마다 부어 이렇게. 우리 눈 바꾸는 한나는 잘 지내나? 네. 아, 잘 지내나? 명복 가서 잘 지내고 있어. 아, 잘 지내구나. 강한데 잘 된 것 같아. 지연아 여기 어떻게 여기 뭐야 이거 뭐야? 그러지. 뭐야 지천님인 줄. 지은아 레이저 나올 줄 알겠다. 어. 와 레이저 나온다 레이저. 지마야 하나 당했어. 아 이빨에 틴트. 지연아 적당히 씻고 좀 다니자. 네. 여기 그. 그러니까 안 씻으면 입맛에 레이저 나와. 아니 쌤 딱 여기만 난 거예요. 어 진짜 되게 신기하다 근데. 나 한 번 안 씻고 자가지고. 어. 내가 이걸로 치면 넣어지거든. 아 미치. 아, 쳐달래. 응. 자 그래서 봐봐 이거의 뜻은 정확하게 봐봐 이거 풀라 그랬잖아. 그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아이씨 해석해. 아 김지현 너희는 뭐다 뒤질 줄 알아? 네. 오늘 헤어져야 돼 알겠지? 바로 뒤진 그거는 해예요. 어 해 어떻게 봐야 돼? 해는요 어. 저 그래프를 그려서요 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알겠어? 네 정답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이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해야 된다고. 네 되겠어? 네 어, 안 될 것 같은데 이 돌탱크들 진짜 왜요? 야 그만 봐봐 야 봐봐 불량 해가 몇 개야? 네 개 아 둘 셋 세 개 세 개 그렇지 그렇지 이었네 해 개수 물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감마. 쉽잖아 돌탱크들 알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넘나 어려운 것 뭘 어려워 초딩도 할 수 있어 아 맞다 그건 아니에요 아 맞다 너희가 초딩보다 수준이 낫지 아 맞다 그에서 그게 못하는지 봐봐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존나 시끄럽게 하는 거 할게 왜 싹극혐 하잖아 이거 식극혐 어. 그거만 아 그게... 샥 응 벌써 너 자살하고 싶지? 자살하면 안 돼 학교 좀 더 다니다가 자살해 수능 보기 전날 자살해 알겠지? 자살하고 그러니까 싶어 고통을 최대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살해 학교가 그래서... 뭔가 좋은 것처럼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미워나 뭐 그런 반반적인 느낌? 야, 생각보다 할만해 이거저도 아닌 것 같아 진짜 다니는 정말 바꾸고 싶어 야 나는 2월 1일 야 쌈치지마 나 2월 1일부터 7시부터 등교해가지고 야자했어 4시까지 그래서 쌤 저 8시부터 자야 돼 우리 사물을 안 해봐 진짜 8시부터 거기서 아침 자습 우리 사물을 안 해봐 그렇게 하는 거야 사물 사람 하래 그래 난 늦잠이다 뭐지 야자를요 금요일 어. 빼고 월화수 목요일 한대요 어. 근데 그중에 하루 빼고 그 하루만 뺄 수 있고 3일은 무조건 해야 된대요 어. 저희 그러면 화목에 하나 못 와요 그니까 아 근데 화 아 그니까 화요일을 빼고 그 멘토를 목요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네 주말에 몰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금요일 멘토를 어 괜찮네 어, 금요일 멘토 해야 돼 금요일 날 야자를 안 하는 어 맞아 되게 좋은 선택이야 야자는 하긴 할 거지 야자를 아주 진짜 현명한 선택이야 석식이 올해부터 생겼대요 우리 석식 그만 그 선택하는 선택해가지고 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진짜 무조건 내가 계획하고 있지만 야자는 무조건 해야 돼 독서실 다니면 안 돼요? 아니 독서실 다닐 의지 있으면은 해서 상관없어 근데 야자하면 쌤들이 어. 해요? 감독해요? 감독하잖아 나 감독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면 안 되고? 아 자면 안 되지 진짜 이게 지금 야 딱 정확하게 한 학기 지나잖아? 야자 한 애들이랑 야자 안 한 애들이랑 벌써부터 지능 차이가 달라져 진짜 느껴봐 니들 아 해야 되나? 야자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 최소한의 양심이야. 나 놀고 싶은 거 알아. 끝나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진짜 아 나는 야자만 막 빼고 막 노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연습실 갈라 했는데. 나 자연기 나 제가 뭘 최소한의 양심. 뭘 숨어? 지훈아 나랑 하자. 그냥 학교가 싫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야, 그 인생이랑 차별을 해야 돼. 아니, 장하고 언니는 잘 다녀요? 쌤, 잘 다니는데. 쌤, 존나 행복하게 잘 다니는 건데. 쌤, 야자는 언제까지 해요? 야자? 10시까지. 9시 50분. 차살. 쌤, 그게 1년 동안. 야,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야, 시간이 부족하다, 진짜. 아니, 쌤, 근데요. 진짜 시간 부족해. 제가 부족한 시간을 느껴볼게요. 7시 50분부터라는데, 그 전까지 뭐예요? 어, 7시 50분부터야? 밥 먹고, 밥 먹고. 그럼 깔끔하게 7시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지. 아, 거기 먼저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전까지 뭐해? 아니면은 학교 교실에 남아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보충 얘기도 나오고, 야자까지 가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방과후 보충을 그런 거 같아요, 쌤. 근데 그거 누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하지 말래요. 보충은 하지 말고? 그 의무, 그 마지막 필요 없대요. 어, 보충은, 그 보충이 의무가 아니면은 아까 너희들이 잘 선택을 해. 보충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충이 도움이 안 됐었는데. 야자도 대평이 뭐지 석식 안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내가 호기심으로 다 신청했다가 다 뺐대요. 맞아요. 그냥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야, 1년 동안 운동을 가장 많이 등록하는 해가 그 달이 언제야? 새 1월 달이잖아. 그럼 봐봐. 고등학교 올라갔지. 그냥 똑같이 생각하겠지. 와, 난 중학교 때 망나니였지만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나도. 그럼 3월달에 야자를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지. 하겠지. 그럼 하다 보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럼 그만둬 안 둬? 그럼 중간에. 어, 당연히 인생에 자연적인 거야 이거. 하다 중간에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겠지. 헐. 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결국에는. 생기고 속인데요. 어? 하면은? 어. 그러면 얼마나 개꿀이야. 그럼 해야 돼.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자. 동사 시간은 안 줘. 야자 잘 해봐. 선생님, 야자 한 번도 안 배워 다 했어요. 야자? 당연하지. 난 진짜 레알 한 번도 안 뺐어. 애들 다 도망가도 나 혼자 남았어. 3년 동안? 응. 선생님,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도망가면 다음날 존나 맞았지. 진짜? 어, 난 솔직히 무서워서 안 맞았는데, 도망가면. 아무튼, 어쨌든 남았잖아. 공부할까 하면 다 갖고 와야 되나? 아, 존나 하기 싫은 적 있었어. 존나 하기 싫었잖아. 1학년 때 특히 존나 하기 싫어. 당연하지. 1학년인데. 아직 왠지. 2년 남은 것 같거든. 아, 너네 나 똑같은 심리라니까. 어, 와. 너희는 나의 과거야 그냥. 짜증나. 어.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막 남아가지고 막 오목도 하고 막 음악 들으면서 몰래 만화책도 보고. 야자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어? 몰래 했지. 야자 때 음악 들어도 돼요? 음악 당연히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되지. 어, 저 핸드폰 해야 되네. 어, 그런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핸드폰 안 되겠네. 핸드폰 당연히 안 되지. 진짜 안 되겠네. 근데 저희 학교 핸드폰 그냥 서랍에 넣어두면 된대. 그냥 폰 안 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무슨 갑자기 얘들아 뭐 핸드폰 꺼내서 뭐 검색해 막 이런. 아, 씨발 하고 존나 막 데이터 없는데 씨발 막. 안 데이터. 아, 장난 진짜 왜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 선택해서 공부 좀 해야 알겠지? 응. 야자는 되도록이면 진짜 무조건 해야 돼. 다음 주부터 하는 건가? 다 선택해서 잘 신청해가지고 해도록 해. 다 다음 주. 의무적으로 해야 알겠지? 쌤, 그 한 번에 모여세요 다 같이. 모르겠어. 그거 야자실 있을 거. 그때는 그냥 우리 막 북적어치. 그때는 학교 학생이 500명이었는데 490명이 야자를 해야 됐거든. 정말. 그러니까 다 각 반에서 하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야. 다 각 반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별로 없을. 너네는 다 했지. 우리 그냥 학교 인원이 1,500명이었는데 1,400명이 야자를 했거든. 나가지. 100명 누구야? 공부할 거야. 100명은 축구부야. 아. 어, 축구부 제외하고 다 하는 거야, 무조건 운동부. 부럽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애들이 앉아서 하는 건가? 나도 컬리만. 그때는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냥 다 야자를 하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어, 의무적으로. 학원 가는 애들은 빼줬지. 필수니까. 근데 학원 가는 날 제외하고는 또 다 해야 돼. 그럼 학원 간다 뻥쳐도 되잖아요. 학원 등록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 어차피 봐봐. 아, 그건 인생에서 살짝 그 구멍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건 정의롭지 않잖아. 맞지? 어, 나는 그런 적은 없었다. 학원 간다고 뻥치고 뺀 적은 없어. 신청해야 되네. 모를 거야 이제 생각. 진짜 학원 갔으면 갔지. 그런 걸로 구멍 같은 거 만들어 놓지 말자. 정의롭게 살자. 물론 가끔 현타 와가지고 학원 핑계 대고 빠질 수 있긴 해. 맞지? 그래 제대로 그래 잘 알고.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동아리야. 동아리 신청하는 게 학술 동아리 하면 되지. 학술 동아리요? 아 근데 모르겠어. 야 동아리 같은 건 너희가 잘 선택해. 아, 동아리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야 동아리는. 동아리 그거 생기도 잡히잖아요. 장하고 내 모태자들이 시험관 받는다. 물리 동아리를 만든대. 헐. 찐따 세 명에서 물리 동아리 만든대. 거기서 정말 잘 되겠구나 라 생각을 했어. 다 셋 다 찐따거든. 공부만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장하고 찐따 동아리 들어갈 거 많이 알겠지? 어, 기장이거든. 근데 셋 다 보면 딱 찐따야. 기장이야. 찐따군. 말 안 해도 알아. 얘는 분명 찐따일 거야.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런 세 명이 뭉쳐가지고 찐따 동아리 만들었다. 근데
하겠지 설마? 합종 그거 합종 하나씩 공사하냐? 합종 뭐? 하나씩 공사해? 무슨 응민 다 때려 수시로 갈 거라 학생부 그거 필요 없지 학생부 필요하지 뭔 소리야 아니 학생부 생기범 생기범?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존나 중요하잖아 아니 내가 이번에 서울대간 그 언니 얘기 못 들었어? 전화 들어갔다네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어? 속까지 그때 동호여고에 갔잖아 동호여고 언니잖아 헐! 동호여고에서 서울대를 어떻게 갔는 거야? 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봐봐 동호 서울대를 어떻게 갔는지 설명 세 줄 요약해줄게 나도 듣진 않았어 그러니까 애들 설명 들었던 거지 대충 대충 첫 번째 1학년 때 2.9등급 어? 헐! 개 잘 봤네 어? 생각? 개 잘 그리고 3등급 전이네 2학년 때 1.8등급 어, 미쳤네 어떻게 이렇게 오르지? 그리고 고3 때 1.2등급 와 이런데 서울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봐봐 원래 서울대 못 가 당연하죠 맞지? 그러니까 성적만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네. 다 1점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 당연하죠 원래 그런데 근데 왜 이게 그나마 가능하냐는 거는 1학년 때 살짝 좋아진 거잖아 어차피 이거 20대 40, 40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못한 거는 2, 3학년 때 다 커버가 돼 그치. 기본적으로 많이 커버는 안 되지 그래도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목 중에서 거기서 교육봉사를 200시간 동안 했대 기억한데? 아 중학교 때 걸려요? 응? 중학교 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 이목 중 가서 이목 중 가가지고 교육봉사를 200시간 동안 했대 그래가지고 사범대를 가는데 그 다산점을 엄청 많이 받은 거야 저도 할래요 뭔 생각으로 저 봉사를 했을까? 네가 가르칠 실력이 되냐고 와 가르친 뭐야? 그치 교육봉사잖아 뭘 가르쳐요 근데? 공부? 어 그렇겠지 왜요? 왜냐면 다 있지 않아 이제 다 준비한 거지 아 자기가 사범대 가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준비를 한 거죠 미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간 거야 서울대 사범대? 응.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영어 교육과 미친 영어? 그 대한민국의 최강 교육과야 아, 미쳤다 그냥 개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갔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는 말 그때 애들이 막 질문하는 거 있잖아 질문해서 이거 물어봤대 애들이 정작 가장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 수학이 제일 어려운데요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 언니가 모르는 걸 10번 풀었어요 뭐야 공부가 무서워 모르는 걸 10번 풀었어요 근데 너희는 그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난 공감을 해 뭐야 난 진짜 공감을 해 되긴 나도 50점에서 1등까지 올렸던 그 경험 있잖아 근데 10번 풀었을 때 맞아 그거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난 10번 안 풀지 라이트센 있을 때 분명히 여기 세무 문제랑 별표 문제 내가 그렇게 체크 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번 풀 사람 없지? 열번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나한테 20초권, 30초권 되게 맞은 사람 없지? 네 봐봐, 우리가 성적이 안 오를 수가 그걸 뺐다 생각해요 아니 넌 정신 안 차리잖아, 맞지? 답은 다 정해져 있다니까? 너희가 안 할 뿐이지, 그냥? 열 번씩 푸는 거야, 당연히 모르는 이유는 계속 쭉 풀었어 정말 자,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게 봐봐 아니. 이번에는 야, 이것도 부등식을 풀게 부등식을 풀게 너희 맨날 이런 부등식만 풀잖아 x-2는 0보다 크다 이거 x가 2보다 크다 이거 못 푸는 병신이 없어 재훈이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그래프를 풀 수 있는 거야 잘 봐 느껴봐 봐봐 이거 뜻이 뭐냐면 야 누가 크대? fx 그렇지 맞지? 야 fx가 gx보다 크다라야 크다 보다 크다는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다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야 왜냐면은 봐봐 y값끼리 비교하는 거거든 생각을 해봐 이게 y값이잖아 y는 fx 기억나? 이게 y값이고 y값이거든? 야 x축 y축에서 y는 어디야? y축이 누구야? 저거 세로 세로지 맞지? 네. 그러면은 y값이 크다는 것은 이 세로축에 있는 값들이 더 높이 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y값이 더 큰 놈 찾으라는 거야 얘가 y값이 크잖아 네. 아, 맞지? 그러면은 얘보다 위에 있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그 x의 범위를 너희들한테 구해보라는 거거든 야 이거 뭐 이거 문제에서 봐봐 fx와 gx가 만나는 점 찾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어디랑 어디였어? 알파랑 베타가 만났지 맞지? 그러니까 얘도 얘가 얘보다 큰 그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위에 얘랑 만나는 x값 구하세요 그럼 얘는 얘가 얘보다 큰 위에 있는 x의 범위 구하세요가 뜻이야
X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X의 범위 구하세요.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야, 여기서 지금 FX가 흰색이란 말이야. 흰색이란 말이야.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딘데? 여기. 어디랑 어디 사이? 알파랑 베타 사이. 그래, 알파랑 베타 사이잖아. 야, 알파랑 베타 사이 여기 사이 있지 맞지? 네. 여기서는 실제로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지? 네. 맞잖아. 맞아. 아, 그래서 얘는 알파랑 베타 사이야. 알겠어? 아, 이게 뜻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 사이. 해, 그, Y. FX가 GX보다 어디에 있다? 커요, 위에. 그렇지, 위에 있다. 위에 있는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Y. 아니, X의 범위 구하는 거라고. X의 범위 구하는 거. 방정식이나 이 분위기는 X의 범위 구하는 거야. 머리가 안 가요. 머리가 꼬여요. 잠이 와요. How are you? 벌써 잡아? 피곤해요! 머리가. 나도 피곤해. 어. 다시 이게 뜻이 뭐라고? 말해.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뭐의 범위를 구한다? X의 범위 구하는 거라고. 그게 이 부등식을 푼다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어. 얘는 뜻이 뭐였어? FX랑 GX랑 같다. 즉, 뭐 하는 점? 만난다. 만나는 X의 값을 구하세요가 해라고. 두 개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어, 같이 하는 거야. 느낌 알겠어? 다시 이지은 설명해. 이게 뭐라고?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어, 그럼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X.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지은아,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곳이 어딘데? 어,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곳이 어딘데? 저기 위에. 그러니까 어디 범위를 말해. 범위, X의 범위 말하는 거잖아. 네. FX. 아이고, 진짜. 봐, 아직도 못 알아듣잖아.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해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알파랑.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돼, 안 돼? 돼요. 야, 그러니까 잘 좀 풀어. 한 개 더 있겠지? 졸려! 더 있겠지? 봐봐. 쌤, 근데 왜 X의 범위죠? 어, 맞아. 원래 그냥 방정식이랑 부정식은 원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Y는 안 구해요. 어, 봐봐. 이런 거잖아. X-4가 0보다 크다. 이 부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X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하잖아. 그래서 방정식과 부정식은 기본적으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되게 좋은 질문 아니야, 진짜? 그래서 난 X를 구하는 거야. 알간? 알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 뜻이 뭐겠어, 그러면, 얘들아? 작다. 그렇지. 누구보다? GX보다. 어, 그럼 이거에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FX가 어. GX보다 아래 어. 있을 때 X의 범위. 그렇지. 어, 졸라 잘해. 그렇지. 어, 아래에 있는 X의 범위야. 아래에 있는 X의 범위 구하는 거야, 진짜, 실제로. 해볼게. X가 그럼 FX가 언제 아래에 있는지 찾으면 돼. 알파보다 작을 때. 어, 또. 베타보다 클 때. 그래, 맞아. 아, 생각을 해보라고, 봐봐. 알파보다 왼쪽의 구간에서는 얘 흰색이 FX인데 GX보다 작고 아래에 있어. FX가. 아래 있어. 어, 아래 그래서 얘는 X가 알파보다 작으면 되는데 또 있지? 누구 더 있어? 베타. 이것도 있지? 네. 이것도 있잖아. 봐봐. FX가 GX보다 작지? 아래 있잖아. FX가. 맞아, 형찬아? 지은 이해 되니? 네. 어. FX가 지금 작아 그랬잖아. 당연하죠. 어. 베타보다 어느 쪽에서? 오른쪽. 그렇지. 그럼 베타보다 커자고. 커요. 그렇지.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 진짜 한 번만 더 해요. 그래. 다시 한번 하자. 뜻 말해봐. 채원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GX가 FX보다 크다. 어, 맞아.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얘를 대상으로 FX가 GX보다 작다. 아니면 GX가 FX보다 크다. 똑같은 말이잖아. 네. 그럼 GX가 위쪽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네. 어디에 위에, 언제 위에 있는데? 아. 노란색이 언제 흰색보다 크다? 두 개네요. 두 개지, 그렇지. 어디로? 아,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파, 아, 네. 어,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부동식과 그래프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 네. 제발 잊지 좀 마렴. 필기 다 하시고, 계열자도 필기 하시고, 그리고 932번 한번 비벼봐.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 OT 때요 그 서울대 언니가 와서 뭐라고 했는데요. 저 잤어요. 개웃겨. 옆에 한겨 언니. 잘게요. 아니야 사실 요약하면 그래. 내가 요약 다 해주잖아. 메모지. 아니 거기 강당에 6시간 동안 애들을 앉혀놓고 막 니네 앉아있었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예비 소집이 아니? OT. 아 우리 입학식 전에 그래 거잖아. OT, OT가 입학식 전이잖아. 재훈아 병신아 우리 입학식 때만 서 있었고 예. 너 지금 동호 앞에서 입을 놀리는 거니? 네, 저 입학식 때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다고 서 있었어요. 진짜 다리 아파 뒤진 줄 알았어. 우리 계속 왔어. 네, 쌤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연습이었대요. 근데 그게 한 40분인가 지나가지고 원래 그래.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옆에 쌤들도 있고 해가지고 막 앉지도 못하고. 와, 진짜 학교 존나 재밌겠다. 와, 이제 학교가 좀 재밌을 것 같아. 왜요? 얼마나 재밌어. 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 헐 진짜 미치셨다. 와 개꿀 재밌다 진짜. 와. 쌤 2학년 쌤인가 3학년 쌤 경기 과학고 쌤이었어요. 경기 과학고랑 그 예고도 동탄 국제. 동탄 국제. 쌤 와가지고 소리 엄청 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지 쌤들 소개하는데 좋은 쌤이면 2학년 오빠 언니들이 소리 지르고. 맞아. 그리고 동탄 국제고나 무슨 예고나 무슨 약간 그 무슨 경기 과학고 이런 데서 오신 쌤들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쌤들은 소리 안 지르는 거. 좀 쫄았어요. 그냥 박수 치고 끝. 인정. 다 소리 질러 근데. 우리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어. 아 진짜? 어. 근데 좀 차이 그럴까 봐. 솔직히 내가다. 아 근데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1학년이 저 쌤이 어떤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경기 과학고 개점. 경기 과학고.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죠? 전교 이제 전국에 있는 10주들만 가는 거냐. 헐. 근데 뭐지 그거 세 개 말고도 되게 이상한 막. 학교 막 몇 개 있었던 거 같아. 학교가 선생님들이 클래스가 되게 높은데? 그 학교 선생님이면 미친. 선생님 근데 대평고도 전교 1등이 서울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요? 응. 자한고는 근데... 못 가요. 자한고는 잘 못 가지. 아 씨발. 아 근데 나는 야 근데 그런 편견 아니 근데 그런 편견은 버려. 그냥 다 잘하면 갈 수 있어.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서 그 이진이랑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서 그 친구 있는데 걔 언니가 동호였는데 동호에서 전교 1등 했거든요? 아 근데 뭘. 그 이번에 어디 갔지? 중앙대 갔어요. 전교 1등. 중앙대 간호학과 세다. 좀 안타깝긴 하네 맞지? 뭘 1등했어? 동호? 근데 왜? 에이 뻥치지마 전교 1등 한 번 한 거겠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전교 1등 한 번 하면 안 돼? 유지해야 되나 사람이 유지해야 되지 않아? 근데 전교 1등 동호에서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 첫 시험 보고 성적부터 갖고 와봐. 우습게 내가 팩트로 존나 패줄 테니까 그냥 너희 그냥 점수 그냥 입력만 하면 되거든? 근데 다른 과목은 언제부터 공부해요? 어? 다른 과목은 언제부터 공부한 게 나을까요? 뭔 소리야? 넌 다음 주부터 전쟁이야. 그걸 묻지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해. 아 그거 월 1, 2, 3 아 1, 2, 3, 4, 1, 2, 3,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시험 한번 존나 중요하거든? 이제는 국수영사가 하나, 6, 7등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생 좆됐다 생각해도 헐 맞지? 수능으로 뭐라고요? 무슨 과목이야? 국수영사가 아! 다른 주요 과목은 얘기 안 하게 다른 과목은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 국수영사가?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거 100점 만든 거랑 수학 한 문제 더 맞을래 할 거면 수학 한 문제 더 맞는 게 훨씬 나아. 헐 실제로 그래. 망했네. 이제 그러면 첫날부터 나가는 진도 근데 만약 모르지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 무대를 가고 싶다 막 맨날 무대를 가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으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 돼. 그리고 물론 교대는 아무나 못 가. 그건 내신 등급 1.5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랑 관련 없겠지? 1.5면 저 누나만 하나네. 아까 1.2 1.5등급이면 무슨 느낌인지 알지? 전교에서 10등? 근데 교대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지랄마 서울대 더 높아. 서울대 더 높아. 교대 중에 최강이 서울교대인데. 지금 다음 주부터 놀면 안 되겠죠? 1.2 등급 쪽에서 해야 돼. 아 미친놈. 1.2 등급이면 몇 점을 받아야 돼요? 1.2 등급이면 90. 모든 주요 과목이 1등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98 이렇게 돼야 돼요? 97 막 이렇게? 그 정도 나와야 되겠지? 아 자살해야겠다. 10점 된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현실적으로 저가 너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롤모델은 우리 채원이 오빠가 되지 않을까? 경기대 시험 두 달 남았어 언니 덕성여대 그렇죠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막 다 언니 오빠가 막 그러냐? 우리 아직 어디 갈까? 그러게요. 우리 오빠는 어디 갈까? 아니야 걱정 계속 가자. 센터 영어 끊었어요. 헐 싫어요. 아니 이 새끼 미쳤어요. 어 원래 지금 미쳤어. 아니 전화 또 엄마랑 또 싸워가지고 아침부터 싸운 거예요. 9시에 막 그러고 울다가 자가지고 1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빠가 허락했대요. 복고라고 가는 거. 어 그래 그럼 되게 잘 됐네. 그래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 주변에 갈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어 개꿀이네. 잘했어. 하고 싶으면 가면 사는 거지. 아 근데 연예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진짜 아니거든. 미친놈 못 봤어? 다 그 십새끼들이. 맞아. 나 못할 수 믿었는데 진짜. 다 불알 잘라버려. 진짜래? 어 진짜. 근데 만진 건 아니랬는데. 자, 한 다음, 뭐. 있는데. 자, 봐봐. 맞아, 무슨 기사에서 막. 야, 문제 풀게. 야, F가 해석해봐. 해석해봐. F가 더 위에 있어. 어, F가 네. 위에 있는 곳 찾으세요. 네. 2랑 3 사이 아니에요? 아니지. 아닌가? 다시 말해주세요. 더 위에 있는 거야? F가 지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저기... 뭐의 범위 구하는 거야? 아. X. X의 범위 구하는 거지. 2랑 3. 그러네. 응? 언제 위에 있는데, F가? 2보다 작고. 그래 맞잖아. 이유가 2지 맞지? 네. 2보다 작은 곳에서 이게 애가 F잖아. 그러네. F가 G보다 크잖아. 네 그러네.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있잖아 맞지? 어디?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F가 G보다 또 위에 있잖아. 그러네.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네. 되겠어?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안 되지. 돼요. 돼. 933번 건다. 933번. 933번 이렇게 돼 있어. 봐봐.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y는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돼 있어. 어 그리고 얘는 y는 x mx 플러스 n이야. 그리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가 d야. d야 여기가. 그리고 구하는 해가 뭐냐면 이걸 풀래. 와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 px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m x 그리고 플러스 r 마이너스 n 이 0보다 작다 의 해를 구. 간다. 잘 전개하면 안 돼요? 각을 봐야 되거든? 이거 각을 봐야 돼. 각을 봐야 돼. 이게 진짜 드럽게 생겼잖아. 시기 맞지? 네. 그거 쫄지 말고 실제로 너희가 이거를 막 숫자 막 나와가지고 푸는 건 무리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그냥 풀릴 수가 없어. 분명 너희들한테 그래프로 풀어보라는 그런 뜻일 거야. 그랬을 때 너희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각을 잡아야 돼. 얘를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돼. 봐봐. px제곱 플러스 qx가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얘랑 얘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mx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r 있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아~ 이 파란색을 이항하는 거야. 파란색. 파란색을 이항하면은 정확하게 왼쪽에는 노란색만 남지? 그럼 px제곱 플러스 qx가 되겠고 플러스 r 되겠고 얘는 얘야. 얘야. 노란색이야. 그리고 얘를 넘겼지? 넘겼으니까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얘는 누구냐면 얘야. 직선. 그럼 이거의 뜻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mx. 그렇지. 얘가 더 얘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렇지. 위에 있는 거 찾아. 그러면 B보다 작고 D보다 클 때. 그렇지. 아니. X는? 아니. 얘가 더 큰 거잖아. 네.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아,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돼. D보다 작을 때. 그거는 실제로 여기지 맞지? 네. 이쪽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야. 네. 이런 거. 아, 졸렸어. 느낌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이 부등식을 이렇게 전개해서 얘를 이항해서 너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려워. 그리고 응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해야 돼.
서울대생 누나가 뭐해라고 했다고? 10번 풀라고 그랬지. 네. 너희 이거 그래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이해되는 게 바로 칼같이 나올 때까지 졸라 풀라고. 얘들아, 이 문제 실제로 10초 컷이야. 몇 초 컷? 10초. 10초 컷이 돼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서, 바로 전개돼가지고, MX 플러스에 넘기면 되겠네? 아, 직선이 더 크네? 아, 직선이 더 큰 거? 아, B랑 D 사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참 기대가 되겠네. 엄지손가락은 잘 깨물면서 공부하고 있지? 머리를 뜯고 있는. 엄지손가락 깨물고 있지? 엄지가 너무 짜요. 엄지가 깨물고 있어요. 저도 뜯겼어요. 엄지손가락 존나 맞게 생겼어. 얼마나 먹었어요? 왜 먹는데요? 됐어 그러면? 네. 싫어.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한번 마셔요. 한번 마셔요. 족가세요. 아, 왜 족가가 너무 근질어요? 뭐가 근질었다고? 두피가. 두피가? 또 안 감고 왔어? 네. 일단 지금 안 감고 시켜야는 일단 이렇게 셋이. 홍찬아. 너 반에 들어와가지고 지훈이 들어오잖아? 지훈이 들어오면은 크게 이렇게 지훈아 왔어? 오늘 머리 감았냐? 반에 조용해요. 이렇게 물어봐야겠지. 크게 대놓고 개 쪽을 물어보라. 알겠지? 아 레알 그 만약에 조용해. 지훈이가 이렇게 말했지 오늘 감았어 그렇겠지? 첫날이야. 진짜 민경 있잖아요. 그 저랑 같은 반이었던 그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 있어요. 근데 걔가 진짜 성격이 개파탄 났거든요. 그 여자애인데 살짝 막 약간 오더프라 그러나? 약간 좀 누구? 아니 몰라. 개찐따서요. 개찐따년 하나 있거든요. 개찐따년. 그 막 이렇게 존나 돼지고 막 얘는 알걸요? 근데 막 맨 첫 번째 줄에 앉았는데 근데 진짜 걔 인성 개 터졌거든요 진짜로. 근데 걔랑 놀더라고요. 민경인가? 네. 왜 지나 너랑 놀아줘? 같은 반이야? 아 나 아 걔한테 말 어떻게 놀지? 아 근데 걔 진짜 인성 개 파탄 났어요. 이름인데? 야, 민경이랑 지인이랑 같은 반이야. 아, 그래서 제가 저 짝꿍한테 가. 쟤 진짜 착해. 쟤 진짜 예뻐했어. 걔 어때? 아, 진짜? 아니, 발표를 한대. 막 제가 속아서. 내가 그때 계좌에 안고. 아, 근데 발표하는데 무슨 방송이야 이거. 그치? 근데 오또새가 존나 목소리가 울 것 같은 거예요. 오또새도 로봇처럼 지금 로봇처럼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웃긴데 웃지 못하는데 너무 웃었어요. 첫날에 첫날 장치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쉽지? 무슨 소리야? 웃지 못하는데 웃는 상황에서 웃었다. 아, 그렇게 말한 거야? 쟤도 알 거예요. 로봇처럼 나오네. 로봇이 누구야? 너냐? 아니 말이 없어 너지? 아니에요 얘는 막 지 게임한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아, 프로게이머라고 그래서? 한 8시간 했다고. 야 걔 진짜 인성 개파트났지? 자기소개를 벌써부터 게임 도구지 어떻게 해? 뻥쳐야지! 첫날부터 그렇게 친해진 거? 첫날부터 걔는 그렇게 친해진 거? 응. 와, 귀여운데? 어떻게 친해지? 왜 이렇게 어떤 내 성격이? 어떻게 아니 뭐지 재훈이가 우리만 와가지고 앉아있었거든? 근데 재훈이가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뭐지? 걔 자리에 앉은 거야. 윤서 자리에. 근데 이게 재훈이가 딱 보다가 우와 신기하다고 이러면서 이게 보고 싶었다? 근데 걔 갑자기 이렇게 팍 하자마자 뭐야? 이러면서 자 갑니다. 어디로 그러고 알았어 알았어 봐봐봐봐봐 봐봐 빨리 얘기 좀 하자. 야 이제 2차 분식을 풀게요. 몇 차 분식이야 이거? 2차. 근데 너희들 3이랑 마이너스 개 쉬워요. 공부해야 돼 진짜. 마이너스 3이랑 5 간다. 일단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네.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3이지? 네. 마이너스 5랑 3 마이너스 5랑 3이지. 잘 들어. 0보다 클 때는 큰큰 작작. 아 맞아. 큰큰 작작.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큰큰 작작이야 0보다 클 때는. 네. 알겠지? 봐봐. 분명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맞고 여기서 근이 3 나오는 게 맞아. 큰 것보다 커, 작은 것보다 작고. 그러니까 큰 놈이 누구야? 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작아. 이게 둘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잊지 마. 와. 알겠어? 큰큰 작작이야. 잊지 마. 하, 고등학교 2학년 됐어. 아직도 2차 분식을 못 푸는 놈들이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기본 상식이야. 저희는 작작. 지금 하면 되잖아요. 알겠지? 큰큰 작작이야. 그럼 다음 거. 아, 필기하지 마. 선생님, 근데요. 네. 큰큰 작작이 네. 뭔 말이에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줄임말인데요. 뭘 들은 거야? 아니 잠만요. 저게 왜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요. 그러니까 큰 것보다 크고 아 오케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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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린! 좋냐? 갔다 오세요. 선수님이라 좋아. 됐지? 아직 하나 있어. 큰 큰 작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여기서 2차 공식에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936번 가면 이런 느낌이겠지. 봐봐. 이번엔 작을 때야. 이번엔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는 두근 사이. 작을 때는 두근 사이. 자, 일단 인수 분해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시작. 마이너스 3이랑 4. 어, 그 바로 되니? 마이너스. 자, 근구하자. 누구랑 누구니? 4랑 마이너스 3. 어, 4랑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자, 0보다 작을 때는 어떡하고? 사이. 두근 사이, 맞지? 어, 두근 사이야. 두근 사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뭐야? 그게 뭔 말이에요? 뭐가? 두근 사이잖아. 네, 0보다. 어, 끝. 근데요, 저 0보다 작을 때는 두근 사이라고. 아마 0보다 크면 적다고요. 어, 0보다 클 때는 큰 큰 작자. 우와!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 어? 네. 아니야, 이거는 등호가 둘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야. 근데 이건 등호가 없잖아. 없으니까 둘 다 빼준 거고. 명심해. 클 때는 큰 큰 작자. 작을 때는 두근 사이. 오케이. 돼. 야, 정확하게 이 문제 풀는데 몇 초나 걸려야 돼, 그냥? 5초. 진짜 5초야. 자, 얘들아, 5초거든? 자, 풀어봐. 5. 어, 어디 4, 풀냐면, 어. 3, 2, 1, 땡! 자, 풀다! 121페이지. 899900 풀어봐. 땡! 899900 풀어봐. 이제 정신을 고양하고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돼, 이제 너희들 고등학생이다. 899900 풀어봐. 책에 넣어야 돼요? 돼요? 어, 책에 푸세요. 아싸. 어, 얼마나 책에 넣어. 뭐야, 여기야? 여기 캐릭터. 아, 지우개가 없어,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읽고 싶네. 899900 푸세요. 여기. 정답, 오케이. 이거 아닌가? 0보다 클 때는 큰큰 작자. 승리가 아닌가요? 잘했어. 흰마이가 없으니까 이상해. 잘못 푼 것도. 아 맞구나. 쌤 저 이거. 쌤 맞아요? 팔구 구공. 흰마이 없다. 이거랑요. 저기요. 정답. 오케이. 정답. 잘하네. 어. 그렇지. 졸량. 야규. 너 존나 잘하고. 재현이는 너무나도 졸려. 한디도. 언제 한탄 시나요? 정답. 오케이, 나이스. 자, 됐죠? 얘들아, 잊지 마. 쿵쿵작작입니다. 쿵쿵작작입니다. 자, 938번 풀게요. 아니다, 938 풀지 말자. 왜요? 938 풀어가지고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자요. 시간 많은데. 자, 어, 쉬는 갈 건데, 얘들아, 오늘 2차 분석 끝내야 되거든? 네. 어, 왜냐면 2차 분석이 정확하게 이게 기말고사 범위야. 에잇? 진짜요? 어, 기말고사 범위. 1단원까지 아니었어요. 어,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2차 분석 좀 끝내야 돼. 아, 2차 분석 기말이에요? 어, 기말 범위. 1차는요? 뭐가? 1차 분석. 1차는 아마 기말일 거야. 어. 9단원은요? 9단원? 기말이 없지. 10단원은요? 10단원 당연히 아니. 7단원부터 그러면 기말이야. 갑자기 1, 2, 3, 4, 5, 6 한 다음에 10단원 시험 보겠습니다. 이러냐? 와, 진짜. 아니, 그럼 2학기 끝날 건 언제예요? 2학기 때 거? 2학기 못해. 2학기 때 그걸 어떻게 해? 여름방학 때 또 존나게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또 존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세 바퀴 돌려서. 네, 기말고사 전까지 이 책으로 계속? 어? 아니야. 쌤은요? 책 준비해놨어. 헐. 뭐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책 나와. 뭐해요? 쌤 갈 겁니다. 아우. 난이도 살짝 있지만 어쩔 수 없어. 풍산 잔다며. 응. 어? 풍산 잔다. 풍산 잔려고 그랬는데 라이트센이랑 난이도가 똑같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풀 순 없잖아. 그래서 와, 너희가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쌤 간다. 쌤 다 하면은 가자! 다 풀면 쌤 다 풀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100점은 아니지. 에이? 근데 쌤을 다 풀 수 있을 정도면 거의 무조건 2등급 개 확정이야. 아 문제 싫어? 자, 2등급 확정이야. 100점 맞으려면 100점 맞으려면 하루에 8시간씩 수학 공부만 해. 아니 근데 쌤 있는 거 아예 다 풀 줄 알아. 다 풀 줄 알면요. 어 그래도 100점 안 나와. 네? 몰랐어? 못 풀어야 돼. 블랙라벨. 블랙라벨 있어 집에. 100점 나오는 제자가 딱 하면 말잖아. 근데 수성고다 있는 제자가 100점이야. 아 뭐야? 아 그러면 대평고에서는 그냥 거기 반말해도 100점 맞겠다. 어?
걔네들은 대평구 이제 거기 이제 그 일반 애들은 100점짜리가 이제 두 명 정도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근데 레벨이 다르지. 걔들이 이미 중학교 때 계속 100점만 맞아갖고. 아, 올라간 거 편집해.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속도 존나 빠르고 암산 진짜 잘하고 실제로 월말 평가 같은 거 풀면은 월말 평가 다 푸는데 정확하게 한 20분 정도. 다 맞아요? 다 맞아. 개물이 많이 틀리면 한 개 틀려. 밑딩.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진짜 계속 미친 듯이 공부만 했었어. 남자잖아. 진짜 양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는 너희들은 되게 상대도 안 되게 많이 줘. 진짜 어려운 걸로 100문제 넘게 가죠. 쩐다. 근데 걔네들은 숙제를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밤새도 공부하면 밤새도 숙제하는 날은 당연히 새벽 4시까지 면 숙제 다 하다 와. 진짜 그거 철저하게 공부해. 근데 그 형은 숙제 뭘로 하는데요? 숙제 뭘로 해요? 걔들은 진작에 걔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블랙라벨 나가죠. 그때 중1 때 뭐 했어요? 아니 뭐지? 이제 고1 때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고1 고2 때 뭐 했어요? 고1 때 걔도 센 했었어. 처음 왔을 때 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잘했죠. 그때 잘하긴 했지.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진짜 1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진짜 실제로 1등급 나오려면은 센 다 푸는 거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똑똑해져야 되거든. 80점만 나와도 1등급이에요. 아니 90점 넘어야 되잖아. 후반? 90 후반? 중후반? 아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애들 그거 다 해가지고 평균 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 그 반 애들 평균이에요. 반 애들? 뭘로 하는 거예요? 전교? 전교 애들 등급 나오는 거. 전교 애들 가는 거죠. 4%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근데 200명이면 8등 안에 들어야 돼. 우리 300명이던데. 선생님 근데 그거 12명 안에 들어야 돼. 그거 뭐지? 그거 뭐냐? 그거 한 80명까지 전부 80등까지 그 이름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오 괜찮다. 어제 그거. 그런 게 참 동기 부여되지 않냐? 대박. 거기 이름 뭐야? 올리고 싶지 않아? 어제 재밌잖아. 너희 아니었어. 이렇게. 맞지? 이게 막 복도에 종이 붙였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어디? 6등, 8등 이렇게. 봐봐. 그게 족관지잖아. 개멋있어. 그래서 거기 아는 언니 이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분명 그런 언니 아니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더라. 백정은 미아영 언니.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잘하는데. 센은 큰건데 센 다 푼다고 절대 100점 나오지 않아. 근데 센을 만약 거기 있는 B단계를 다 풀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면 85점은 당연히 나와. 100점을 하는데 너희 학교에서 2-3등급이라도 하고 싶다. 2-3등급이라도 하고 싶다. 드릴은 안 되잖아요. 어? 드릴은 안 되잖아요. 아니야 동혁이도 아주 비슷해. 그래요? 어. 와 할만해. 비슷해 다 할만해. 야시하네. 1학년 시험 어려봤자지. 할만해 그냥. 이상하잖아요. 할 수 있어. 쌤 2학년 과목이 체육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체육이 없어. 야 기본적으로 과목이 체육이 없어. 야 숙제를 이제는 우리가 세 바퀴째니까 한 단원씩 줄 거야. 세 바퀴예요? 어 세 바퀴잖아 우리 이걸 다 풀면. 세 바퀴째지? 한 단원씩 줄 거야. 하루에 한 단원 주면 그러면 11일만에 다 푸는 거야? 젖밥이네. 그러면 기분 좋겠다. 6일만에 끝나겠지. 그러면은 이제는 너희가 한 단원 풀어오면은 내가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줄 거고 스킬도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질문도 받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마 이제 6번 수업인가 7번 수업이면 끝나겠지? 아니 근데 애들 1번이요 3번 돌리고 2번이요 4번이요 이제 막 2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더 끝나고 달라서 안 끝났어 우리. 이렇게까지 지랄을 했는데 됐어. 안 나오면 죽방. 아 싫어. 나 항상 흥미 좀 더 하고 갈 거야. 너가 저거 말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다 끝내는 건데. 인생 얘기잖아. 인생 얘기. 잘 봐봐. 야 봐봐. 얘 지금 939번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아니 인생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뭐 의미가 있는 거야. 아껴거든요. 마음에 넣었으니까. 아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너희가 이제 야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그나마 좀 갈목할 만하네. 왜 야자 왜요? 소식이 없어. 자 얘들 봐봐. 소식 신청해야 돼. 야 2차 부동식에 해를 풀었더니만 이렇게 나온대.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렇게 생겼겠지. 네. 어 됐어?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는 점이지. 전개관식으로 풀면 안 돼요. 퍼펙트. 괜찮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네. 자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6. 그렇지. 그래서 A랑 B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있지? 현지가 되게 잘 말했지. 천재. 2차 부등식이 얘가 나왔지. 얘는 분명히 이걸 만드는 소스가 될 거예요.
둘다 간단하네. 맞지? 그러면은 얘네 둘은 여기 넣었을 때 분명 0 되지? 네. 그럼 얘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 얘 해가 될 거야. 네. 맞아? 네. 얘는 분명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넣었을 때 0고 넣었을 때 0잖아. 네. 그럼 얘 여기 넣었을 때 0 돼야 되고 얘도 여기 넣었을 때 0 돼야 돼. 네. 따라서 얘는 분명히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돼야 돼.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로도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근기관 써볼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6. 여기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6. 아, A는 6. 마이너스 6. 두 분의 곱은? 16. 두 분의 곱은? B. 그래서 A는 6, B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개발이. 이렇게 근기관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속도를 10초 정도 당겨줄걸? 네. 10초를 무시하면 안 돼. 네. 쌓이고 쌓여가지고 5분 되는 거야. 네. 아 이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분명 너희는 시간 부족하다. 아 어떡하지? 시간 부족은 부족해. 쌤도 부족했어요. 아 존나 부족했지.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했어요? 됐다. 아니 왜 자꾸 답이 나온 문제를 자꾸 물어봐. 시험 그러면 아니 쌤 그럼 그때 어떻게 봤어요 나? 어? 마무리. 뭘 어떻게 하긴 그래도 50 나왔잖아. 아 근데 중학생 때도 부족했는데. 쌤 그럼 수시로도 못 가겠네요. 나? 수시로. 아 나 모의고사만. 아 저희요. 너희 수시? 쌤 3월에 모의고사 보지 않아요? 너 좋댔다니까? 아? 3월에 모의고사 보지. 어 3월에 모의고사 보지. 좋댔다. 근데 3월 모의고사는 그냥 2학년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중학교 때. 나오지. 아 중학교 나오지. 그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모의고사는 원래 얘들아 1학년 모의고사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아 시간. 그거는 기억력 좋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일반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거니까. 와우! 와우. 나 들키겠네 공부 못하는 거. 어 들키겠지 그래. 중학교 3학년 때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1, 2, 3학년 중3까지 다 나오죠. 와우! 와우. 내 수학은 의미가 없어. 제 수학은 종합한 계속 누적해서 나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너희가 이제 아무튼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기관으로 해석하는 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근데 모의고사 수사가 막 다 있으네? 당연하죠.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탐구 보지. 예비 수능 같은. 근데 너희 1학년이기 때 사탐도 보고, 과탐도 다 볼 겁니다. 재미있네. 과탐도 다 볼 거야. 그럼 우리 다 전국에서 몇 등 하는지 다 이게 나오겠네요. 당연하지. 그럼 아, 그것도 나와요? 근데 1학년 때 다 엎어도 되지 않아요? 1학년 때 엎어도 상관없어. 이런 건 상관없다며요. 어. 그러면 생기면 안 들어가. 등수가 왜 나오지? 안 들어가. 어. 다행이네. 근데 전국에서 너희가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알려줘. 이 주제를 알아? 이 주제를 알아. 500점 만점이지? 쌤 전국에서 1등도 있어요? 아니 당연하지처럼 사관하고 있을까? 어 그럼 그 사람 대박 기분 개 좋겠다. 맞지 되게 좋겠지. 그거라도 잘 봐서 1등하면 그거 잘 봐서 1등하면 수능도 잘 보고 좀 당연하지. 그거를 중3에 있는 그 시험을 잘 본 애가 일반적으로 멍청한 애가 절대 아니겠지. 나는 멍청했어. 맞아. 물론 너희랑 가려놓는 얘기고 너희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간고사나 잘 보세요. 너희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이니까. 와 큰일 났다. 전국에 몇만 명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사전.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얘가 분명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네 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얘가 얘를 방정수의 해로 보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6이니까 두 분의 곱은 B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5초 컷 하는 게 너희들한테 이상적이라는 거야. 이제 알아. 이 풀이보다 훨씬 빨라요. 옛날 안 되잖아. 되니? 되고요. 되니? 네. 940번도 똑같은 내용 아니야? 네. 940번도 똑같은 내용이겠지. 940번 다시 한번 풀어봐 지금. 해봐. 여보. 정답. 밑에 거 피벼. 이거 틀렸는데. 다시. 쎄쎄요. 오케이 그 밑에 걸 떼봐. 쌤. 네. 있잖아요 이거. 쌤 저요. 정답인데. 이거. 너무 잘한다. 오 맞아 둘 다 정답이야.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밑에 거 또 해봐. 세 묻혀져 있는데. 나 뭐. 나 아무것도 안 돼.
천지였나? 야, 뭐지? 풀지도 않았어? 어? 나, 나도 난 풀려있는데 1번이요 재훈아, 어쩌라 이때 거 때려 엄마야 시발 막 이 시기가 태어났어 뭘까나 봐봐 나오겠어 점수가? 아니요 어 있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태도가 전형적인 공부 못한 애들이잖아 맞지? 그냥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걱정만 하는 애들 나는 있잖아 나는 나 딱 시험 줬을 때 안 풀면 난 짜증나 좀 짜증나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한단 말이야 효율이 없는 거야. 조용해. 어, 지금 얘기하고자. 효율이 없잖아. 원래 가장 큰 효율이 이거거든. 너희가 그 문제를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풀려? 그 다음에 나랑 풀어서 비교해봤을 때 아, 저렇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해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안 풀리면은 포기. 그러면은 이 문제 그냥 암기네 결국 또. 암급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최악의 순환 고리야. 네. 그치? 그럼 봐봐. 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연이랑 지인이랑 또 아무것도 느낀 거 없으면은 또 이거 그냥 잔소리야 잔소리. 어. 잔소리야 맞지? 자 얘들 갈게. 봐봐. 이거는 실제로 이런 문제까지는 비빌 수 있어야 되겠지. 잘 좀 해봐. 어. 봐봐. 첫 번째 문자. 2차 함수 체크. 유출적 빠진 2차 함수 체크. 얘들아 계속 강조했지만 몇 분 말인지 모르겠거든? 차수를 알려준 이유가 있어 차수를 알려준 이유가 있단다 색깔펜으로 쓰렴 되게 중요한 경험적 산물이야 차수를 알려줄 때가 있어 차수를 알려줄 때가 있어 얘들아 언제 차수를 알려주냐면 너희들한테 식을 작성하라는 뜻이야 차수를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식을 작성하라는 거야 내 지금까지 내 수학적 경험상 90%가 이게 개인 차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얘들의 식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너희 머릿속에서 2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네 가지의 방법이 머릿속에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마 다 까먹었겠지 다 까먹었을 거라 내가 전혀 또 의심이 되지가 않아 내가 분명히 2차 함수의 식을 만들 때는 꼭지점이 주어질 때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만약에 꼭지점이 P,Q라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AX-P의 제곱 플러스 Q로 내가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 네 어 맞냐 맞아? 어 표준형이라 그랬어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 만드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그랬었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과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의 X는 P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 똑같아 X만 이게 꼭지점의 X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또 잡는 거라 그랬어 당연히 머리에서 튀어나와야 돼 복습을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야 내가 너희를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너희는 기억력이 안 좋지 맞지? 네. 기억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반복 복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반복 복습을 안 하지 안 하지 맞지? 아니 안 해 어떻게 되나 보자 알겠지? 네. 중간부터 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자 네. 인생을 너희가 어떻게 조지는지 한번 보자고 참 기대가 된다 알겠지? 멍청하면 복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해 조지 스킬 어.
왜 안 할까? 무슨 자신감? 다른 걸 기대해서 기대하세요. 어. 뭘 기대해? 좋다는 거 기대하라고. 그냥 그때 괜히 눈도 그렇게 열심히 필기 해놓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나? 당연하죠. 자주 읽는데요. 어, 자주 읽어. 한 2, 30번 읽어야지. 아. 어, 서울대생 누나에게 잘 들어. 아. 10번 보래. 알겠습니다. 어. 자, X절편 주어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X절편을 내가 만약 P랑 Q라고 준다면 이런 느낌이었지? AX-P 그리고 X-Q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지. X절편이란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P 넣었을 때 0, Q 넣었을 때 0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이 세 가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근데 저거 그냥 축이에요? 어디요? 축의 방정식. 축방. 그리고 네 번째 방법칙도 이겼었지? 네 번째는 뭐게? YZ편. 아, 뭐 XZ편. 아니, 세점 줄 때. XZ편. 세점 줘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일반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점 주니까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해가지고 세 개 연립 방법칙.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 네. 어. 할 수 있어야 된단다. 우리랑 내가 같이 너희랑 공부하면서 벌써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행운을 빌 때 알겠지? 일단 나도 진짜 너희들 정말 잔소리하기 정말 너무 싫다 진짜. 아... 어. 와,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쌤, 나중에 어. 자식이 생기면 어. 재훈이 같은 아이 낳으세요. 어, 족발도 구워야 진짜 뒤질 줄 알아. 저희 때는 다 뒤집잖아. 다 받아가지고 어. 고등학생 때 지하라서 하게 할 것 같아요. 누구 뭐 한다고? 아, 고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자냐? 어. 그렇게 못할 거야. 왜요? 왜냐면은 난 못할 거야. 초일 때부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게으르거든. 나도 게으르거든. 어느 정도 이제 아, 못할 거야만 나도 괜찮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니 쌤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응? 쌤이 가르쳐주면 원래 자기 자식은 가르칠 수 없는 법이야. 맞아. 자식이라 생각 안 하면 돼. 맞아. 무시하고 그게 되면 그게 되면 괜찮아. 너희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저희한테 맡기면 안 돼요. 모르지. 망하죠. 공개념이야. 시간에 오신다. 아, 그럼 제가 가르칠게요. 있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 있어야 가르치지. 어. 축구공이 되는 방법. 봐봐. 그러면은 시를 만들 건데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얘 해가 이거라 그랬을 때 정확하게 방정식이 나오겠지. 얘는 해라 그랬지. 마이너스랑 0이랑 해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x 플러스 2 이렇게 앞에 ax 0 넣었을 때 x 그렇죠? x가 되는데 a a를 붙여야지. 1창이 계속 안 나와있잖아요. a를 붙여주고 2창이었구나. a 2창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a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이거랑 이거를 읽었을 때 여기까지 식이 비벼져야 돼. 와. 되겠어? 아, 얘가 해라매. 아, 그럼 너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맞지?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아, 이거 중요하다고 A. 규리만 A 왜 붙인다고? 이차. 함수에. 모양을 모르니까. 근데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거든. 해만 있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만 있다고 이렇게 대충 만들면 안 돼, 얘들아, 절대. 그 2차 함수의 모든 모양을 다 아우르는 A를 반드시 붙여줘야만 2차 함수의 모양이 완성, 식이 완성된단다. 네. 대용차나? 됐지.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만들었지. 여기까지 만들었고, 다음. F1은 6이라고 그랬지? 여기 1 넣으면 몇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넣으면은. 6이 나와야 된다. 그럼 1 넣어보자. 3A는요? A 곱하기 1이고, 이거 1이니까 3A이네. 자, 3A가 몇이 된다고? 6 되는 거지. A는요? A는 2라는 거지. 되겠어? 응. 어, 끝났다.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 되냐? EX,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맞지? 얘가 바로 FX. F3을 구해내니까 3을 넣어야 돼. 어, 넣으면? 끝! 30. 30 되는 거지? 30이야? 경진이랑 우와. 어, 배준아 설명해. 그래, 나 이거 진짜 어. 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어. 그래서 저렇게 식을 세웠는데 그 2창에 그 모양을 결정해줄 a를 붙이고 그다음에 저게 f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저거를 합쳐서 쓰면 저렇게 돼요. 첫 번째 식. 맞아. 근데 저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규림아 설명해봐. 저기 해가 나와있으니까 저걸로 식 세우고 앞에 모양 모르니까 A 붙여주고 풀어서 A 깎고 하고 A 파고 그렇지. 찬찡이다. 찬찡 서울대인 줄 알았어. 느낌 알겠어? 잘해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아니까 940이 풀었는데 그걸 풀었어? 어 맞아 괜찮다. 그냥 반 올라가야겠다. 올려줘. 맞아. 맞아. 진짜 못했어. 쿨하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개꿀.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개꿀. 우리 25분까지 쉬시고 2라운드 갑시다. 개 힘들었어. 아 오늘 정말 꼬리 말이 아니다. 아 문 닫아줘요. 내가 닫아줄게. 마스크도 못 끼게 하는 거 좋나 얘가 아니? 나 그래서 세아한테 말하려고. 선생님 마스크 끼면 안 되죠? 그럼 좀 화장해도 되나요? 화장 안 하는 중 마스크 아니야 리현진이 막 나한테 존나 뭐 찡찡대면서 전화를 하다가 지금부터 잠든 거이 미친 뭐야? 내가 스피커로 걔하고 있었나 말고 야 나 자노대를 했는데 걔네 엄마께서 현진아 잔다고 재밌지 아 형 가기 싫다. 야 조용히 해. 장한이 족같아. 니네 화장이라도 되잖아. 개빡치고 존나고요. 우리 담임 여자애들 화장했는데 막 다 지우라고. 맞아. 월요일부터 막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한다고. 그냥 새로운 거 다녀야겠어. 야 장한만 하겠냐. 어떻게 급식실에서 잡냐 솔직히. 아 야 그거 야, 우리 언니가 예전에 말했었는데요. 급식실에서 마스크 내리란다. 그래 족같게. 아 화나. 나 그거 한다. 그 경쟁률 개쎄네 그거 잡는 거. 내가 시발 다 잡아버리고 있어. 야 시발 야 족같아. 황태석이 너 이마에서 레이저 나온다는 거 다 들렸대. 다 들렸지? 아 시발 그렇게 크게 들려? 어 아, 엄마 안 보여. 방음 이래? 야 시발 여기서 비밀 얘기하면 다 들리겠네. 아까 문 열고 말했나? 아니야, 문 안 열었어. 아! 근데 그때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좋댔다. 여기서 비밀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니, 말해도 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리지 않을 거 아니야. 대충대충 그 뒤로. 중간에 조금씩 들리고 있지. 들리지. 처음에 정확히 내용 뭐. 아, 나 너무 추워. 나만 추워? 나도 추워. 야, 왜 히터 틀자? 음지아 히터 틀면 쌤이 끔. 야, 나 존나 급하게 막 이거 입고 반팔 입고 나왔는데. 야, 오늘 날씨 냉랭하대. 아 그니까 씨발 생각보다 나 지금 반팔 나왔는데 이거 뭐라 할 듯? 야 안녕히 계세요. 아 현재 머리 푼 거 되게 오랜만에 봐. 이제 염색 풀었잖아. 아 염색 대박! 어 몰랐어. 대박! 나도 아까 달렸어. 말해줘 잘. 야 이 김지우도 흰머리도 더 잘 어울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새끼. 우와 대박. 아 근데 뭐 대박 예쁘다. 티 안 나서 다행이야. 나 진짜 강당에 있는데 염색한 애들 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돼. 아니 검정, 검정색으로 하는 애들 일어나야 돼? 그니까 왜? 자꾸 일어나면 안 되지. 염색하는 애 다 일어났어. 루나는 일어났어. 너는 일어나면 안 되지. 그냥 덮은 거 아니 검정색으로 검정색인 애들도 일어났어? 응응 다 일어났어. 야 씨발 나 염색 못 봐줘. 개오버 아닌 거 그 자갈 아니 자갈이래. 족같아. 저 정도까지 잡으면 학교가 그러니까 족같아. 병신이야. 어떻게 병신이지? 장어 어쩌다 그렇게 됐죠? 신이 돌았어. 오늘 최고 기온 13도를 믿지. 와 띠발. 아 배고파. 나도 오늘 미세먼지 봐야지. 최고 기온이 30? 왜 여기도 나쁜 30도라고? 아 족같아. 올해 무슨 30도야 여름이야? 아유 아, 여름 나 이거 입고 겨울라 미쳐. 오늘 팔뚝까지 내려. 바깥 벗어. 야? 13도 나온 최고 기온. 아 족같아.
야 아니 봐봐. 야 무릎 위까지가 아, 무릎 위까지 진짜 무릎 바로 위거든? 근데 쌤이 짧네 이러는 거 미친 새끼가 시발 미친 거 아니야? 동호 정도로 늘려야지 될까? 단위위 그래서? 그래서 나 다리 살라고 오늘 개빡쳐 미친 야 이현진도 같이 살라는데 나도 다리 살라고 나 존나 하나 야 아니 바로 무릎 위피 위 야, 너 치마 개 짧았잖아. 그게 아니라 내 치 아 존나 찐따 같은 애가 있거든 우리 반에. 아 근데 걔 무릎 바로 위라는 거. 근데 씨발 쌤이 짧네 이러는 거. 어? 무릎 바로 위가 짧대 미친 새끼가 진짜 개빡쳤어. 말도 안 돼. 한 대 때리고 싶다 진짜. 아 그럼 홍강치마야. 홍강치마. 야 진짜 동호급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개무리 산대. 그럼 나도 바지 입으려고. 나도 그냥 바지 살 거야. 아 내가 사줄게. 바지 사면 챙고 갈아입을 때 불편하잖아. 나 그런 거 같아. 여자밖에 없는 거 같아. 아하! 여고는 그런 거 하나 얘기도 들렸다는데. 중간이어도. 뭔 여자? 야자 얘기도 들렸어. 쟤네 뭐야. 쟤네 뭐야. 잊을래? 이야! 아 나 진짜 그냥 상고나 공고를 편입할까 생각 중인데 진짜 화장나가지고 편입 가능해? 가능.. 그 지금 상고인가? 아 공고인가 지금 자리 남는데 친구 공고 갔는데 담배 좀 적게 하고 반에 여자 자기 혼자래. 아 개꿀이다. 어. 야 존나 잘된 거 아니야? 다 남자. 야 존나 잘된 거. 우리 옆반에 여자 다섯 명 있어갖고 베네랑 놀고 쟤는 뭐?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나도. 배고파. 버블티 먹고 싶어. 아, 나 집 갈 때 버블티 먹어야지. 야 내가 돈을 안 갖고 왔어. 사려니. 뭐 사달라는 거야? 아니 2,000원. 2,000원 물려달라고? 아니 치킨. 아 그거 나중에 줘. 근데 임차원 돈 나한테 줘야 돼. 오케이. 그래 4,000원 줘 나한테. 오케이. 어 왜 근데 왜? 내가 임차원 뭐 해줬어. 맞아. 아 우리 그때 베라 갔었는데 근데 인천 카드가 한두 초가 들어고. 야 아니 씨발 그래서 아 하나 아 그냥 뭐 요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그냥 미친 진짜 운을 정한 거에 다 썼나봐. 근데 그건 운이 아니야. 야 그 연플리 17에 그 지은우 걔 김도환 걔 누군지 알지? 걔 막 인기 갑자기 엄청 많아져가지고 박서준 있는 소문도 맞아. 누구? 예. 헉! 이 사람 개 좋은데. 맞아. 아, 짜증나. 이태원에서 여친하고 길 가는 거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여친이랑 여친 있어? 여친 있나봐? 에라이. 미띤. 에라이. 아 뭐하세요? 에이 물 먹으러 갈 사람 차례야? 아 씨발 얼굴이 봐 아 귀찮아 아 진짜 내 이제 너무 웃기다 정전해 오늘은 자 바지를 사고 수원요? 교복점 교복 바지를 사고 그리고 와이셔츠 한 개 안 뜯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남자 와이셔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 아 나도 남자 거 살 거야. 아씨 배드. 너 남자야? 너 남자 거 없지 않냐? 야 여고에서 어떻게 남자? 어 그러네. 아 넌 그런 거 상관 안 써도 된다고. 누가 산다고? 남자 거 진짜. 여고에서 남자 게 있어? 준다 사. 그러네. 남자끼리 아, 훨씬 편해. 라인도 안 잡혀있고. 아 정말 웃겨. 여자꺼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동원꺼 살까? 아 동원꺼 살기 같은데. 아 1분 뒤에 신시간 끝나니까 1분 뒤에 먹으러 가야겠다. 뭘 먹어? 물 먹으러 갔네. 같이 가서 채워. 네. 아씨. 아 장난 웃기네 진짜. 아 그것 때문에 웃긴 건 진짜. 개웃겨 진짜. 우리 첫날에 통합사회 통합과 통구시험 다 들었네. 어휴, 아침을 먹였어. 지연이는 졸려. 시간 편 촉발 진짜 했어. 물 먹으러 가자!
가자. 얼굴 떠와줘. 정신아. 얼굴 떠와. 얼굴이 너무 좆대가지고 못 나가겠어. 얼굴이 좆대대. 지훈아 내 거 떠와. 쌤이 체크 표시 넣는 거 수업 시간에 풀라고 하는 거. 가. 지훈아 안 떠오면 나 진짜 나 대가리 꼬셔버리는 거야. 쌤 안 떠오겠어. 아 맞다 쌤 저 아, 또 문 열어놓고 하시나? 아, 자. 인성! 내가 대학됐나? 나 진짜 거기서 어떻게 다녀, 3년 동안. 그니까. 자살은 하지 마. 짜증나, 오빠는 막 유학 보내주다, 뭐 어쩌다 하면서 잘 안 보내주네. 대박. 헐, 너무. 근데 그 새끼는 안 갈 거야. 어? 야, 그럼 너가 대신 가면. 그니까! 야, 멍한지를 먼저 보내, 동물. 나는 고려 안 해줘. 까비. 왜 나 메뚜기가 제일 먼저 보이지? 해리포터 게임도 나와? 이 난잡한 소리 누가 했군? 귤리미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인디 앱 절대. 아, 재훈이 착해! 무시한테 배달 왔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역시, 커피 먹고 싶다. 야, 남의 남자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아, 뭐예요, 진짜. 제 남자예요! 저 얘 누나예요. 제 남자, 제 남편. 알지, 알지. 야 이재현이 니랑 있으면 질투 안 나는데. 뭐? 왜? 아니 몰라. 너는 괜찮대. 뭐지? 허락해줬어 재훈아. 내가 허락 받았어. 뭐 쌍소리야? 아 나는 남자. 라고 하시겠어요. 지훈아. 센도 없어. 센을 남자라 생각해. 아! 아 진짜 싫어. 네 남친. 존나 원숭이가 예쁩니다! 예쁩니다! 아 나도 남친 고양이 헐 나도 고양이 나를 거부했어 믿는 게임도 안 하네 혼자 살래 진짜 자 갑니다 근데 아이고 재현이한테 드려 와 재현이 빨리 해줬어 나 규림이한테 안 드려 엄청 재현이 내 꽝다해 규림이 손 엄청 남자 손이야 아, 흰색 분들 가고. 나도 아, 임신 어쩔 거 같아. 흰색 분 Goodbye! 오지 마! Goodbye, baby, goodbye! Baby. 아, 애기 되고 싶다. 뭐라고? 개웃다. 아, 아까부터 진짜 아무 소리 들렸지. 나 애기 때로 돌아가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다. 진짜 뜬금없어. 롯데리아가. 제 애기도 내가 야, 롯데 슈퍼 지금 세일해. 그거 막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인테리어 한다고 이제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재고 처리하는 중. 롯데 슈퍼? 나랑, 어. 나랑 좀 이따가 집 들렸다 햄버거 먹으러 갈 사람. 나. 나. 가자. 가는 길에 뭐 사가. 내용이 이렇게 되겠네. 몇. 저 봐봐. 누가 켰냐? 지현이 히터 안 켰는데 안켰는데 입김이에요 입김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서 나왔어 아 치 집에서 입김이에요 입김이에요 저희가 입을 같이 해서 소리 난 거예요 얘 진짜 피부가 어떻게 된 거야 왜요 지현이가 키라 그래서 재현이가 킨 건데 이지게 재현이한테 뭐라 하지 마요 아 저 까고 자자 몇 번이에요? 어, 그냥 할게 자 해를 구할게 야 해를 구할게 야 해석 fx가 0보다 어떻다? 더 크다 정확하게 크다는 그래프에선 어디에 있다? 위에 네. 위에 있을 때 찾을게 알겠지? 네 x가 2보다 작을 때 봐봐 뭔가? 0은 얘들아 y는 0이라는 그래프인데 y는 0은 우리가 x축이라 부른단다 알아 몰라? 알아요.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어 맞지? 왜 얘가 바로 y는 0이야? y는 0이야. 왜 얘가 y는 0이냐면 여기 위에 값들은 실제로 y가 다 0이야. 네.
그런 점들을 모았기 때문에 얘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y는 0이야. 네. 간다. 흰색이 노란색보다 클 때를 찾을 거야. 네. 언제랑 언제입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아니야. 2보다 작고 3보다 클. 그렇지. 2보다 작은 곳에서는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지. 따라서 얘의 분명 해는 x가 2보다 작고 x가 3보다 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아. 알겠니? 되겠어? 자, 내가 이렇게도 풀어볼게. 제가 이렇게도 풀어볼게. 다 두 번째 문제야. 봐봐. x-2가 있고 x-3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있다 치자. 얘가 0보다 클 때를 내가 구할게. 나는 분명히 0보다 클 때는 큰큰작작이라 그랬어. 큰작큰작작. 자, 큰큰작작이니까 근을 먼저 구한 게 당연할 거야. 여기 근 누구? 2랑 3이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 x가 3보다 크다. 그렇지, 3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거였지? 근데 내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자, 즉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x절편이 몇이게? x절편이 2랑 3. 3, 그렇지. 맞아? 2 넣었을 때 0이고 3 넣었을 때 0이니까 얘 x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은 2랑 3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x절편이 주어질 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를 알지. 알지. 맞아? 그리고 다시 가자. 그러면은 이제는 또 얘가 0보다 클 때를 찾을 거야. 0보다 클 때를 찾을 거야. 언제 0보다 크니? 어? 2랑 3 사이. 아니. 2보다 작고 2랑 3 사이에선 얘는 0보다 클 때. 작잖아. 네. 2보다 작고 클 때 찾으라 그랬잖아. 2보다 작고 3보다 클 때. 그렇지. 똑같겠지. 지연이가 못 알아들었어. 지연아, 얘 0이잖아. 아니, 쌤 작은데 찾으라는 줄 알았어요. 좋다. 진짠데.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분명 얘가 이 노란색보다 큰 거니까 또 똑같겠지, 해봐. 네. 흰색이 노란색보다 클 때는, 흰색이 노란색보다 클 때는 분명히 2보다 작고 3보다 큰 쪽이겠네. 괜찮아? 아, 그래서 왜 0보다 클 때 해가 큰큰작작이 나오는지가 밝혀졌다. 그래프로 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실제로 얘가 0보다 클 때는 3보다 큰 곳과 2보다 작은 곳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던 거야. 되겠어? 그래서 큰큰작작으로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같은 논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만약에 얘가 뒤집혀가지고 x-2가 x-3보다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면은 실제로 노란색보다 작은 곳을 찾으면 돼. 노란색보다 작은 곳이 언제인데? 2랑 3 사이. 그렇지, 2랑 3 사이잖아.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해가 두 근 사이다 라고 나온 거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놀라운 비밀을 드디어 밝혔어. 2차 부등식의 해가 왜 0보다 클 때는 큰큰작작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왜 두 근 사이인지가 밝혀진 거란다. 오케이, 오케이. 되겠어?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그런 거였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더 갖고 가자. 얘들아, 분명 얘들은 우리가 x절편이란 걸 알지. 네. 그리고 이 x절편이란 놈들은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또는 함수에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 해라고 할 수도 있지. 괜찮겠니?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는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x절편은 나는 근이라 부를 거란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예전부터. 그렇지. 그래서 x절편은 근이란다. 알겠어? x절편은 근이란다. x절편의 의미가 뭐죠?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어떤 게요? y는 0. x축과 만났죠? 아, 네. 그때 x값으로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항상 그런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 x절편은 내가 근이라고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는 솔직히 생각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얘 x절편을 구하세요라 그랬다면 근을 구하면 돼, 솔직히. 네.
왜냐하면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의 X값이기 때문에 근을 구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단다. 따라서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면 일단 근을 구하면 되지. 되겠니? 오케이. 되겠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지가 전개가 된 거야. 다 이해했으면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어디 있냐면은 953번을 볼게. 953번한테 앞으로 설명 못해. 이거 못해. 20분 동안만 20분 동안 2차 분석이 끝날 거야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너희 5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 볼 겁니다. 자, 갈게. 시험 기간은 1시간 줄게. 25문제니까 잘 봐. 근데 다 보면 다 중간에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 보면은 그래도 한 시간 다 채울 것 같아. 쌤 저는요. 너도 해야죠. 쌤 저요? 어쩔 수 없죠. 보충 안 해요? 보충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응. 일단 시험 먼저 보기 보긴 봐야 돼. 안 보면 혼나. 왜요? 월평이에요? 월평 무조건 봐야지. 이게 월평이에요? 월평이. 아 그래요? 너희도 보충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둘이 같이 해야 되거든? 보충 날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얘네 3, 4일 빠지잖아, 3, 4일. 저 월, 요일 날, 1박 2일로 학교에서 가는. 헐. 가기 싫은데. 헐. 여행 보내? 우리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만나지? 화요일 날 6시까지 올 수 있니? 채원이랑 규림이? 네. 올 수 있어? 얘네 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학교가. 아, 야자. 아니, 화요일은 야자 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미치는 거래. 맞지? 근데 학교가 5시 넘었었나요? 7교시면 그러면 학교 갔다 청소까지 하면 다시 시작 끝나고 올게요. 지금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와야 돼. 바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숙제 아 어차피 저 화요일 날 놀러 갔다 와서 아니면 화요일 날 12시까지 하면 되지. 다음날 학교 나도 12시까지 하고 싶다. 다음날 학교 는 아 지랄 말고 어쩔 수 없어. 일단 한번 볼게요. 알겠지? 10시 끝나. 12시까지 올 수 있어. 맞아. 아무튼 그렇게 하자. 오래 자 계속 얘기를 할게. 자 봐봐. 953번을 보면은 953번부터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이 느낌을 잘 봐야 돼. 봐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라 돼 있거든. 해를 갖도록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 있어요. 응, 돼 있어? 없다요. 몇 번이야? 953번. 봐봐. 해를 갖도록에 밑줄을 치면 이렇게 돼. 봐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해를 가져야 된대. 해를 갖는데. 봐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2차 부등식이 뭐 해를 갔냐 안 갔냐는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가자. 봐봐. 내가 오른쪽에 있는 0이란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릴게. 얘는 분명히 0이야. 다른 말로 X축이라고 한단다. 잘 봐봐. 그럼 이렇게 돼. 봐봐. 얘는 몇 차 함수니? 2차. 2차 함수지.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돼.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곳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아, 다시. 2차 함수가, 해석하면 한글 패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0보다 뭐 한 게 있다? 작다. 작은 곳이 존재한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게 맞아. 2차 함수가 양수니까, 맞지? 그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0보다 작은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얘는 0보다 더 어때? 커요. 크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안 되겠지. 아, 저게 그냥 따로 그린 게 아니고 Y는 0 저기 위에 그린 거예요? 맞아. 아, 저는 일부러 그냥 저기 혼자 그려놓고 저기 Y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생각했어. 천재인데? 안 봐볼게. 봐봐. 내가 이번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근이 있어요. 0보다 작은 게 중근. 있는 게 없니? 없어요. 없다요. 없지. 0보다 작은 게 없어. 맞지? 다음 간다. 다음 간다. 잘 따라와야 돼. 으아! 으아! 있어요. 있지. 두 개. 그럼 봐봐. 엄청 많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러면은 이 그림이야. 왜? 분명 얘가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거든? 0보다 작은 거는 이 빨간색 그림밖에 없는 거야. 그럼 너 우리는 이 그래프가 문제의 상황에 맞는 그래프임을 알았고 그래프 그냥 해. 어쩔 수 없어. 꼬도 먹고 그래프 알았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 줄 알면 돼. 아,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어야 돼. 봐봐. 이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들기.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AX제곱.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관건이 되는데 잘 봐. 있는가? 이 그래프 상황을 식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잘 보세요. 자, X절편이 몇 개? 두 개. X절편은 한 글자로? 근. 근이 몇 개? 두 개. 근이 두 개일 조건. 그 식 어떻게 쓰지? AX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라 판별식? 퍼펙트. 아, 뭐야? 판까지 했는데. 뭐야? 뭐지? 너희가 이 상황을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아, 근이 두 개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써줍니다. 네. 항상 내가 부등식을 쓸 때는 뭘 주의하라 그랬지? 부.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겁니다. 등호가 된다는 것은 무슨 근? 중근. 그, 즉 이 상황을 말하는 거지. 보자. 이 상황은 0보다 작은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없잖아. 맞지? 0보다 작은 게 없지. 0이랑 같은 거지. 0이랑 작은 거 없지? 네. 그러면 중근을 까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등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등신. 따라서 이것만 때려주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의 판별식 쓰자. B제곱이 몇입니까? 1. 마이너스 4. 빼기 4A. 그렇지, 4A가 0보다 크다.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은 답이 나온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 문제를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왜 판별식을 쓰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다. 알겠어? 오케이. 다시 얘기할게. 얘가 0보다 작은 곳이 존재한대.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그래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데 0보다 작은 건 0보다 작은 게 있는 건 빨간색 그래프밖에 없어. 그럼 깔끔하게 너희가 이 상황을 식으로 비빌 줄 알아야 돼. 자, 식으로 비비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근의 개수에 주목을 하는 거지. 네. 근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게 아니야, 판별식을. 안녕. 잘해. 네. 잘했으면 좋겠다. 네. 예. 잘했으면 좋겠다. 네. 해피야, 잘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은 해피가 빨리 필기 해야 되겠지. 네. 빨리 필기 좀 해볼래? 네, 있어요. 자도 돼, 있어요. 와, 그래. 너희 때문에 한글 패치를 존나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아무도 패치. 기억하지 못했다. 한글 패치를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잘 좀. 아, 맞아, 나 펜이 없어졌어. 이 펜이 없어졌대요. 아까 떨어진 소리 나왔는데. 재훈이 밑에 있다. 재훈이 밑에. 그럼. 아, 좀 챙기고 다녀. 몰라. 너는 필터 기간 챙겨. 아, 미안. 재훈아, 시크 말고 누가 들어왔어? 나도 그거 알려줘. 귀여워. 나도 그 슬퍼. 미안. 귀여워. 똑같았냐? 재훈아. 나도 귀엽냐? 죄송합니다. 아, 재훈이 귀여워. 재훈이가 뭐가 귀여워? 옆에 압승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최연찬 압승이거든. 압승이. 압승. 지금 네. 재훈이 지금 속상해. 저한테 패메로 전화해서 레이저 나올 것 같다고 한 거 다 들렸다고. 어. 진짜? 그럼 이렇게 말해주게 됐어. 패메로 레이저 빔. 정답.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아. 부처님 빔 진짜. 저 부처님도 아니고 거의 안 나다가. 아니 안 나다가 딱 가운데 났어. 딱 네 개 그려야지 네 개. 4개씩. 말을 모르다. 연지 본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진짜 맞아. 괜찮다. 연지 본지. 제가. 자, 그래서 야 954번도 한번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네. 봐봐.
알았어. 해석을 한다. 귀차 공식이 0보다 어떻다? 커요. 그럼 이건 또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또 그래프적인 관점을 접근하는 거야. 네. 간다. 네. 2차 함수가 누구보다 크다. 0. 2차 함수가 y는 0보다 큰 곳이 뭐하다? 수수 혈관. 큰 곳이 어떻다? 존재. 존재한다.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알겠지? 자, 그래프 그릴게. 출발. 출발. 위에다 그려요. 안 닿게. 자. 이거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얘 위로 블록이다.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위로 블록. 맞지? 안 되겠지? 다음. 이건 어떠니? 그것도 안 돼요. 아, 0보다 큰 거 없지. 0보다 큰 거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 들어가요. 넘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 넘어가야 되겠지. 맞아? 됐어. 자, 이거 10으로 만들자. 그럼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잖아. 3배씩 0보다 크다. 크다. 그래, 똑같은 거야. 나 왜 헷갈리지? 자, 반변식이 0보다 크다. 어,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비비면 끝난단다. A는 2보다 작다. 얘 제일 무식한 놈들이 뭐냐면, 이건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랬고, 여기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나야. 진짜 그렇다? 나야. 몰라, 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판별식은 오로지 뭐의 개수를 판별하는 놈이야? 근의 개수. 근의 개수 판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 근의 개수. 근의 개수. 그냥 잘 살자. 이렇게 잘 살자. 잘 살자. 그래서 판별식 쓰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짝수 판별식을 비비는 게 맞겠죠? 예이. 자, 4 플러스 2A 됐죠? 자, 드디어 마이너스 2A야?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딱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 잘 따라오세요. 줄게요. 오른쪽. 아, 쌤 여기도 시험범이에요? 어디요? 당연히 시험범이죠. 아, 좋겠네 이제.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 까무는 진도. 저 왜요? 응? 채원이 연애사 들어야 되는데. 맞다. 아, 맞다. 저 듣고 싶다 진짜. 좀 더 말해줘. 어, 기다려봐. 두 문제 풀고 빨리 들어보자. 5분만 들고 5분만 듣고. 응? 너 기다려봐. 일단 먼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원래 먼저 숙제 다 하고 노는 게 최고야.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요. 빨리. 긴. 9026번 봐봐. 9026번 빨리 생겼어.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고 봐봐. kx제곱 플러스 그리고 4kx 플러스 8이 0보다 클 때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k의 법인거래 갈게. 와. 문제 차근차근 독해보자. 항상 뭐 2차 부등식이 뭐 0보다 항상 큽니다 뭐 있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그래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한다. 그래프의 관점으로 접근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럼 판별식만 쓰면 돼요. 네. 갈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몇 차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일 때 벌써 식 한 개 튀어나와야 돼? 말해줘. x는 어? a ax 제곱 그거 말한 거예요? 1차 부등식으로 했을 때 시험이 튀어나와야 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니요. ax 빼기 무식이 제곱 빼기 무식이. 아니요. 뭘 말하지? 선별식 x ax 제곱 플러스 어? 뭐예요? 그냥 공식? 그냥 공식? 아 그럼 근거하라고 했니? 식을 말하라고요? 근계관. 어? 자, 예전에 공부할 때 쓰던 수치 아닌가? 예전에 공부할 때 다 까먹었을 거 아니죠? AX 제곱 플러스 B. 기다려봐. Y는 AX? AX 빼기 무식이 AX 무식이. 뭐야? 아니 뭐래? 무식이 되게 좋아해. 어디서 왔어? AX 플러스 AX 플러스 B. 봐봐. 어? 내가 분명히 2차 부등식이라 그랬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AX K 여기 있는 K는 0이 되면 안 돼. 아 그거 말한 거예요? 담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왕! 아 그럼 2차가 안 되면 2차가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2차 부등식이라고 이미 말했으면은 당연히 상식이야. 아이고. 상식 중에 상식.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독해야. 이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이게 안 써져 있네요. 어 그러면서 다시 써놓렴. 예.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네버 0이 되면 안 된다. 알죠 알죠. 알겠지? 기억하시고
당연 도끼 알겠지? 차근차근 도끼 나가는 거야. 알 수 있어. 하시고 다음. 내가 분명히 말했어. 뭐 모든 실수 뭐 어쩌고저쩌고 2차 분석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식을 만든다. 애 순서로 가야 되거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럼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어 맞아. 꼭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럼 잘 봐. 자 이렇게 그릴게. 얘가 Y는 0이야. 내가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큰 쪽이 있어요. 심지어 같아도 안 돼. 무조건 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위로 안 닿게? 어떻게? 위에 안 닿게. 안 닿게 이렇게? 어 예.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예.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요. 무조건 크지? 네. 됐어? 자 그럼 이거 상황 만들게. 근이 없는데. 근 있냐 없냐? 없어요. 근이 없는 조건. 반대식이 없는 그 허근? 맞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작다는거죠. 판별식은 0보다 작다란다. 케이크 음수라는 보장이 있으면요.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래 봐봐. 얘가 분명히 너희가 이 그림밖에 안 된다는 걸 명심해.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니?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 K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된다. 되겠어? 이 그림밖에 안 되는데 얘가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뭘. K가 0보다 크다는 뭘. 조건도 당연히 튀어나와야 돼.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겠지. 판별식만 써. 아 전형적인 연습. 네네 판별식만 써. 자 장훈아 장훈대 판별식만 쓰면 안 돼.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크다고 써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까지 비벼야 된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식을 의미하는 거야. 부등식이 몇 개니? 두 개. 두 개지? 무슨 부등식이야? 무슨 부등식이야? 0보다 크다고요 판별식. 열립. 아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정말 작지? 어. 무슨 열립 부등식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연립부정식을 풀면 됩니다. 당연히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짝수 판별식 뭐더라? 리프라임 제곱. 리프라임 제곱. 리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C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네. B프라임 제곱이니까 2K 제곱. 4K 제곱. 정신아. 2K 제곱 했잖아요. 8K가 0보다 작다. 교육적 유전 됐어? 네! 뭘로 묶어? K 4K로 묶으면은 K-K 난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두근 사이. 네! 자 그 두근 사이니까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 0과 2 사이 이렇게 되겠지. 네. 얘랑 얘 공통 범위는 당연히 0입니다. 0이랑 2를 더하면 2. 당연히 얘랑 얘 공통범위야. 얘지? 네! 아 0보다 크대. 얘도 0보다 크대. 굳이 공통범위 할 필요 있냐? 왜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0이랑 2잖아요. 아 네. 4에 쫄지 말고. 네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해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헤이. 일단 설명해봐. 2차 뭐냐? 2차 부등식 kx 제곱 플러스 k 뭐냐? 4k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했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k가 0이 되면 2차 부등식이 안 되잖아요. y가 0이라고 그래프를 세웠었을 때 만약에 k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이면 k는 0 하나 나오고 근데 y는 0 위에 있으니까 근이 하나도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해갖고 두 개 연립해갖고 판별식 쓰면 빠빽드네.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알겠지? 근데 왜 네 필기 예쁘게 하시고 필기 예쁘게 하시고 k가 필기 예쁘신가? 웃으면 안 돼. 어, 웃으면 안 돼. 왜? 웃으면, 봐봐. 웃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지? 여기 그게 나와 있어 양수라고. 아니, 안 나와 있어. 봐봐. 때가 웃으면 성찬아, 빨리 필기할래? 필기해. 해가 웃으면 위로 올라가니?
그럼 봐봐, 있잖아, 봐. 위로 불러 이렇게 생각 치자. 네. 얘는 0보다 작은 게 있을걸? 왜요? 왜냐면 팝 내려갈 거잖아, 먼저. 아, 그렇군. 맞지? 네.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번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 0보다 작은 게 여전히 존재하지? 이렇게 그렸어. 되지 않아요, 그거?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네. 근데 문제 조건은 0보다 항상 뭐하래? 작아야 돼. 지랄 말고. 네? 항상 0보다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가 뭔데? 이게 뭐야?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돼, 안 돼? 아, 오케이. K가 있으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쁘게 다 클리어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몇번 푸냐면 953, 956번 지금 다시 풀어봐. 953이요? 953, 956 다시 풀어봐. 바로 끝이에요? 한 개만 더 풀게요. 똑같다. 빨리 풀어. 똑같다. 무서워. 일단 마법이 뭐예요? 아래로 불러. 크림볼. 뛰실래? 죄송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뭐 크래프트. 네, 근을 하나밖에 안 걷는다면 2차 부등식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려면은 일반적으로 한 면씩 0이 돼야 되거든. 그래프 상황을 네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 근 한 개 가지려면 중근 가져야 돼. 중근 가져. 그냥 해석해보는 거야. 그래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풀면 안 돼. 몇 번 풀으라고? 953, 956. 아, 어려워. 쌤, 저거 파란 색깔도 그린 거예요, 저기다? 아니야, 파란 색깔 처음에 설명해주면서. 선생님. 어, 말해봐. 953번. 어, 어떤 게 주문이야? 아, 헷갈려요. 어떤 게 주문이야? 이게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어. 제가 이게 R을 부르는데 어. 해를 갖도록 한대요. 어,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봐봐도 이게 한글 패치 내가 해놓은 거를 쓰지를 않으니까. 어, 내 지금 한글 패치 너 때문에 지금 써놓은 건데 안 하니까 뭐. 응. 아니요. 무슨 근자감으로 한글 패치 안 썼어? 근자감. 그래서 네. 계속 얘기해봐. 아니 그래서 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지 모르겠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도록 그려봐. 이거잖아요. 어 맞아. 이거예요. 응 그거지. 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자 그럼 이제 그걸 식으로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게? 0보다 작은 인식이 이거잖아요. 어 맞아. 이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럼 그래프를 이제 식으로 판별식? 어, 판별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 상황을 판별식으로 만드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죠. 봐봐, 너 그렇게 해서 있어요. 판별식은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작은 게 아니야. 안 붙어 있어서. 아니, 너가 거기까지 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결국 2차 함수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응. 판별식은 오로지 뭘로 따지는 거라고? 판별식은 뭐 알려주는 건데? 해요. 해의 개수 알려주는 거지. 그럼 네가 봐봐. 두 개지. 그러니까 0보다 어때? 크다. 맞지? 판별식 2차함수가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아예 없네요. 그렇지, 없는 거야 그거는. 어. 와 세상에. 그래서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되죠? 0보다 작은 거? 그렇셔야 돼요. 0보다 작은 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더라도 아래로 부르기지. 네. 아래로 부르니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려면은? 네, 여기 딱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래로 부르는 게 이렇게 그려야 돼. 아.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존재하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근이 하나밖에 근데 없으면 근데 이거는 뭐지? 근이 몇 개요?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커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게 하고.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지? 다시 말해. 현지 얘기 좀 하고.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판별식이 이렇게 나와요? 판별식이? 어, 몇 번 문제인데? 그냥 하다가. 그냥 하다가? 이거 달라. 말 예를 들면 이래야 돼. 봐봐. 근이 한 개라고 그랬어. 근데 부등식은 근이 한 개인 경우가 되게 특수해. 잘 봐.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거의 근이 한 개라고 칠게. 오케이?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이 너무 많지? 다 커. 이건 어떨까?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닿았어요? 힘 존나 많잖아. 헐. 힘 존나 많잖아. 또 X에다가 뭘 넣든 봐. 0보다 크지? 하나 많아. 근데 끼워봐, 진짜. 이건 어때? 두께. 아니? 나는 이거의 부등식의 해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 안 되지 않아. 부등식의 범위가 이거 0보다 큰 곳이 너무 많아. 0보다 큰 곳이 너무 많아. 봐봐. 2랑 3 이렇게 쓸 때 3보다 큰 쪽에서도 지금 나 자꾸 이게 개수에만 지금 주목을 하는 거잖아. 아직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 0보다 큰 곳을 찾는 거야. 0보다 큰 곳.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얘는 존나 많아. 3보다 큰 쪽에서는 다 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아닌 거야. 얘 셋 다 안 돼. 오륭.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얘 0보다 큰 거? 있어요. 있지. 근데 많아. 응. 근데 여기 여기 사이는 모든 x는 다 돼, 맞지? 얘밖에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미러블럭일 때 막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2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고 합일식은 중근 같지? 응. 이거. 근 한 개에 있는 조건을 이렇게 따져줘요. 그림 그려. 됐어? 나왔어. 다 했냐? 나 했어요. 어, 질문아. 있잖아요. 아, 말씀하세요. 와봐. 왔습니다. 네.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 그렇게 됐지. 이게 여기가 플러스에서 그런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요. 네. 그래서요. 네. 그 이게요. 해를 갖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라는 거예요? 해를 갖도록? 그럼 얘가 해를 가지려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네. 맞아.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아. 맞지? 아. 얘가 y는 0이. 아, 여기가 작아서 0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렸잖아, 맞지? 네.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식으로 만드는 건 이제 판별식으로. 근데 판별식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판별식은 0보다 크지? 왜요? 왜냐면은 판별식은 근의 개수로 따져주는 거거든. 네. X좌편이 근이지? 두 개여서 큰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서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게 크거나 작으면 실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러네.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 그럼 작아도 두 개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선생님. 아, 네. 있잖아요. 네. 한 번만 더. 또. 이거요. 얘가 얘보다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 맞아. 근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0보다 어떻대? 커요. 또 항상 0보다 커야겠지? 네.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려야. 아, 0보다 커. 0보다 항상 위에 있지, 얘가? 네. 그럼 자, 이제. 한번 다시 해보면. 예, 0보다 어때? 0보다. 위에 있지,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요 위에 얘가 떠있는 거예요? 그렇지, 떠있는 거. 아, 오케이. 거지. 그럼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잖아. 네. 그럼 봐봐. 됐을 때. 이걸 이제 식으로 만들면 되거든? 네. 식으로 만드는 거 판별식이라 그랬지? 네. 만나는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하냐? 작아요. 그래서 한 거죠. 아, 그럼 얘는 왜요? 얘는 아래로 블록이지. 아, 아래로 블록에서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쌤,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샤라샤라식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네, 이렇게 해봐. 어, 그럼 맞아. 이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판별식을 하면은 두 개씩 두 개 나와요, 판별식 할 때. 그러니까 0보다 같아도 되고 0보다 같아도 되고 커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 두 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어. 아, 네. 둘 다 되지, 맞지? 되지, 둘 다. 아. 근데 얘를 따져주는 게 안 만나지.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아,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되고 이거 두 개 해도 돼요? 둘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할 수
10시 넘었는데. 맞지? 어, 어쩔 없지 뭐. 마지막으로 갈게. 시험 한 시간 또 본다 그랬어. 응, 맞아. 2차부터. 10시 한 차밖에 있는데. 2시 넘어서까지 있어야 돼? 자, 974번 갈게요. 974번. 잘 걸어야 돼. 빠르겠다. 4시까지 기다릴 거야. 74 갑자기? 너무 멋있어요. 연립 2차부터 전화 풀게요. 나오나 보지? 974? 나오겠지? 나와요? 심화예요?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 헬구 아래 얘는 지금 부등식 두 개를 묶어놨으니까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단다. 연립부등식은 간단해 얘들아. 각각 풀어가지고 뭔 범위 구하기? 공통범위. 공통범위 알겠지? 각각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칼같이 구하자. 2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작자. 네. 맞니?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럼 흰색을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5란 포인트가 있겠고 2란 포인트가 있겠지? 2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되겠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왼쪽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란다. 네. 괜찮니? 네. 여기까지. 마이너스 3이랑 4. 자 다음 얘도 갈게. 얘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노란색으로 갑시다. 얘 x 마의 4랑 x 플러스 3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네. 그 두근 사이인 거 알고 있지? 네.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3이랑 4. 마이너스 3이랑 그렇지. 이렇게 4 사이가 되겠죠? 네. 노란색 그릴게요. 네. 자 마이너스 3은 대충 여기 있겠지? 그럼 4는 여기 정도 있겠지? 네. 자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하는 거 너무 당연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공통범위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2부터 4. 어. 얘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다. 네 너무 쉬워요. 자 2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지. 오케이. 됐어? 끝. 끝. 쉬워요. 자 5분 정도 쉬었다고 쉬어봅시다. 고생했어. 정말 쉬워. 응?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아 1단원 8단원까지 못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 어떡해. 어 공부를 했었어야지. 빨리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빨리.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 진짜. 5분 예시험 봅니다. 못 나가요. 알겠습니다. 끝나면 좋다. 우리 동네 깡패. 오늘 다 뭐해? 얘들랑 치킨 먹으러 갈래? 오늘 나 집 가서 잘 거야. 핸디도 오늘 걸어서 가야지. 임찬! 햄버거 먹으러 갈래? 나 교복 사려고. 아 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갈까 생각 중. 나랑 저녁에 치킨이나 햄버거 먹자.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 그리고 약속하기. 그치만 아씨 아씨 졸려 돼지겠네. 우리 형보다 잘할 듯. 인정하는 각이. 저는요. 아 끝나고 집 가서 한 시간 반만 쉬다가 또 영화 나요. 영화원 가야 돼. 저는 재밌어. 난 집 가서 그냥 잘 거야 좀. 아 자고 싶어요. 오 로브. 얘는 영화원 안 나요? 아니요. 야 쓰리즈 얘기 와서. 너무 싫어요. 아 배지야 너와 영화 가면 야자 어떻게 하게? 평일에 가면. 아니 근데. 고등학생 하고 나 주말임. 너 그래서 난 아니지 롱. 너 하면 주말임. 우리 학원 와 얘들아.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고등학생 수업 주말임. 좋다 봐. 아니면 학원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너 아, 혼자 해야 되지 해야 돼. 우리 학원 와 얘들아. 최선 간다. 헐 싫어? 왜? 최선 괜찮은 웬만하면. 근데 쓰리즈 얘기 왔죠 1빡센. 안 빡세 얘들아. 아 존나 빡세 진아 너만 빡세다는 거잖아. 최선이 안 빡세. 최선이 이 주변에서 제일 빡세. 아니 근데 쓰리즈 리케이언이랑 최선이 제일 빡세. 아니 쓰리즈 얘 리케이언이 최선보다 더 무서워. 최선이 더 단어가 더 많이 나와. 솔직히 쓰리즈 얘 제일 빡세. 헐 진짜 이거 학원 다니면서 아는 사람 없을까. 딴 때는 그냥 학원 가가지고 막 수업 듣고 막 하면 되잖아. 근데 너가 리케랑 집에서 존나 진짜 씨발 개 힘들어. 존나 밀리면 자살이고 밀리면 나 존나 씨민가 그래서 존나 막 집중하면 다시 들어야 되고. 맞아. 진짜 존나. 근데 그걸 또 쌤이 자살을 확인하니까 진짜 자살하고 싶어. 진짜 그 날이 다 다르구나. 짜증나 진짜. 야 존나 아쉬워할 때야. 처음 갈 땐 제일 안 빡세 보였는데. 눈물.
쌤들이 무서워하면 다니기 싫을 것 같아. 소리 지르는. 헐 싫어. 동정? 이진. 아니 나는 딱 두 번 가가지고 처음 수업 딱 처음 테스트 봤는데 또 다음부터 이러면은 제 시험이야. 아, 원래 처음에 안 봐준. 아 진짜? 내 친구 안 봐줬어. 처음부터 봐주셨어. 난 봐줬는데. 누구 안 봐줬니? 아 덮을까 말까. 덮지 마. 그거 마데카솔 바르세. 응. 뭐? 마데카솔 케어 같은 거. 아, 네? 얼굴에 바르는 연고. 저희 오늘 하루 막 써고 싶어. 막 써 얘기해. 아 졸려 되시겠네. 자 둠킬러 얼굴에 대해서 먹고. 집 가서 졸린데. 재현아 뭐야 너. 공부하는 척. 너 진짜 너 뭔데.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아 그냥 앞에 한번 보는 거예요. 야 재훈이 이제 풀었냐? 재훈이 개 씹새끼가 나랑 팸의 이모티콘 바꿨어. 원래 하트였는데 V로 바꿨어. 야 나랑 도 하트. 아니 여친이 뭐라 했나 보지. 아니 여친이 기다려봐. 저기는 뭐야? 누구야? 아니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지? 뽁친드 10분 재훈이 뽁친드 3시까지 준비를 할 거예요. 재현이 귀 뽑힌다. 여기까지 준비. 이건 사전. 아니야 이미 해야 됐어. 닥쳐 다 닥쳐. 띠동. 야. 인천 나 6시에 치킨 먹으러 가자. 안돼 오늘 좀 바쁘게 바꿨다. 아 몰라 씨발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집에 있고 싶어. 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마음터치 먹으러 가자. 아 마음터치 싫어. 마음터치는 사이버지. 인정. 내 사랑 마음터치. 그냥 하이틴한 햄버거 맛있어. 중심 상가에 생겨서 좋지. 나는 거의 아주 토니버거. 아 토니버거 맛있어요. 토니버거 한 번도 안 가봐. 존나 웃겨. 토니버거 맞아 나. 어딘데 거기 어딘데. 아 거기 존나 맛있어. 어딘데? 주유소 쪽. 진짜로? 아 근데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어 존나 맛있어 님들. 진심. 아 좀 자다가 갈래 이제? 가자. 좀 자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씻고 연습실에 갔다가 이제 그러고 또 먹으러 가야지. 저희 10시 한참에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이제 걸어다니. 눈썹이 없어요. 어? 못생겼다고? 쌤 체온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체온아. 빨리 좀 풀어봐 이제. 야. 어? 어. 자 털. 아 이거 되게 느낌 좋다. 바꿨어요 뭐? 아닌데? 응? 자 우리 체온이 좀 들어보자. 자 어 다 듣고 있을 것 같아. 저기 나이랑 세린이야. 괜찮아 그래도 돼. 옆방에 다 들림. 맞아. 다 들린대. 괜찮아 조용히 말하면 되지. 그래서 왜 까였어? 아 까였어. 먼저 까였어. 먼저 쳤어, 그러니까, 먼저 까였어. 내가 여행 갔잖아.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근데 여행 걔 원래 요즘 잘 안 만나자 했거든. 그래 권태기랑 안 만나자 했는데 갑자기 만나자는 거. 여행 가서도 막 계속 말투가 그냥 내가 막 아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비행기 탈 때도 한 번 못 보잖아. 근데 얘가 막 그냥 잘 갔다 와 이런 좀 그런 말 잘 없고 그냥 뭐 걱정도 안 하고 슬퍼하진 않는 거예요. 잘 만나가지고 일단 그냥. 그 상태로 기분 안 좋게 갔는데 그냥 연락 안 볼라 했어요. 그냥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그냥 연락 계속 안 볼라 했는데 계속 보긴 했잖아요. 어떻게 안 봐. 그렇지 아니 안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보냈죠. 근데 얘가 계속 그냥 반응이 그래 막 이러고 그냥 진짜 딱 그래 그래 이러고 그냥 내가 막 보고 싶어야 돼 그래 이러고 미친 새끼가 진짜 개빡쳤다니까 얘가 진짜 바로 한 번 갈 뻔했어요. 근데 그래? 따라가지고 계속 그냥 그래 막 이러고 뭐만 해도 그냥 계속 그래 이러고 그냥 안 보고 계속 맞아 그냥 계속 대답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웅 이러고 진짜 웅 제일 싫어하거든요 세상에서. 웅 늦게 피면 괜찮은데 웅이 진짜 개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웅 그러고 보내면 안 돼. 느낌을 붙여. 말투 개 아니 근데 웅 하고 느낌을 붙이면 너무 애기 같은 싫은 거 같아. 전 웅이 더 싫어요. 띠꺼. 웅! 응. 응. 요즘에 응이 좋아. 아, 응 말고. 응은 좀 띠꺼. 나 괜찮은데 나는? 아, 나도 개가 좋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응하는 거 상관없는데. 아니, 아무튼 그냥 딱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웅 한 개가 따스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웅만 걔가 보내는 거예요. 뭔 말 해도 그냥 보고 싶어도 응 이러고 그냥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얘가 한 뭐지? 얘가 갑자기 만나자는 거 만나서 그냥 갑자기 네 오늘 나 만나지요? 그래서 갑자기 뭐지? 설마 자꾸 눈치 깠죠? 아 말을 말하려나 보다.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계속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재생인 사람 보고 계속 이렇게 잊으려고 이제 마음 거기서 좀 했죠. 아 짜증났는데 그냥 여행 가서 어쩜 여행하러 가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래서 짜증나게 나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이제 딱 가니까 되게 재생인 사람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 말고도 남자가 많으니까 그런 말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지우라고 그렇지. 이미 헤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이쪽으로 계속 막 나중에는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인드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딱 여행 갔다 온 날 만났어요. 근데 원래 헤어질 때 제일 이뻐야 된단 말이에요.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왜? 완전 꾸미고 갔어. 한 2시간 정도 꾸미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꾸미고 막 갔어요. 머리도 안 말리는데 항상 머리도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그냥 어두웠어요. 그냥 한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 만나서 계속 제가 어디냐고 하는데 안 말하는 거. 그래서 일단 만났어요. 만나서 학교 갔죠. 딱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학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막 별로 안 잡는 건 짜증나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되게 눈물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 가고 할 말 해봐야겠죠. 근데 그냥 되게 계속 무슨 할 말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무슨 할 말 이러는 거예요. 좀 발뺌하는 거. 그래서 할 말 해봐야겠거든요. 근데 막 내가 네 여행 갔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막 너 사진 보고 막 계속 이렇게 좋아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랬죠 처음에. 그래 이랬죠. 저 계속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랬죠. 근데 좀 그런 거예요. 뭔가 근데 별로 안 슬펐어요. 그때는 되게 그냥 그냥 마음 정리도 했고 그때 되게 현실 파악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진짜 비행기 타고 바로 오고 되게 힘들고 그냥 아직 제 마음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은 거기서 놀고 있는데 자기네 남자들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로 지내자 이랬죠. 왜냐면 저희 3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이었거든요. 재밌었는데 친구들 막 모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저 그냥 우정이 있으니까 이쪽 우정이 있으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자 했죠. 근데 그냥 알겠대요. 그래서 원래 저희 모임에 룰이 있어요. 원래 커플 중 한 명이 깨지면은 한 명은 나가는 거거든요. 어색하니까 그래서 두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명이 정말 까다롭다. 두 명이 나갔는데 제가 박수영이랑 걔? 아니 박수영 아니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룰을 말했죠. 원래 룰이 이렇다 했는데 얘가 그럼 내가 나갈까?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내가 아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지요. 그냥 어색하지 말자고 했죠. 근데 걔가 알겠대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말했죠. 마지막에 그럼 내가 지금 붙잡으면은 붙잡아줄 거냐 했죠. 뭔가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거 지금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죠. 그래서 걔가 있어요. 데려다 줄까?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데려줄게 했죠. 그때 아니 내가 데려다줬다고 해가지고 집 데려줬어요. 뭐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잘 지내라는 듯이 맞아 악수했어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 뭐야 구질구질하네. 아 맞다 거기서 아니 뭐야 찌질하잖아. 야 나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 거야. 아 그건 마지막에 붙잡을 거야. 아, 마지막에 한 거 밀어막을까봐.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연애 중이랑 그냥 걔랑 회복 그런 핸드폰 같이 지웠어요. 아 진짜? 제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지우자 해가지고 걔가 그래 이러면서 핸드폰 지우고 그리고 집 가서 이렇게 봤는데 회복 프사 안 지우거든요. 그래서 헤매로 너 프사도 내려야 돼 이래가지고 걔가 그래 이러고 끝났네. 진짜? 그렇구나. 미팅! 누가 난 5년 4개인 줄 알겠다. 아 저희 1년이잖아요. 다음 주가 1년인데 아니 다음 주가 1년인데 다음 주 화요일 1년인데 그리고 걔 다음날 생일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저번 헤어진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아 일부러? 생일 기념으로 했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생일인데 기분 어떡하냐 이랬죠. 그치? 괜찮지? 그치 괜찮지. 계획관인데 아 씨발 걔는 그렇게 한 거야. 생일 기념으로 이별이란 선물을 자기한테 준 거야. 아 그래서요. 일부러 생일 선물 받고 까기 좀 거의 난데? 거의 난데? 그래서 저번에 아니 저번 주까지 별로 이렇게 그 헤어진 다음 날에 헤어지고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얘 내 헤어졌어 이러고 그냥